아, 가자. 들려? 자, 오케이, 봐봐. 막고라? 마꾸라 서버로 가고. 주우재 씨할 거예요? 할 거면 빨리 까세요. 마꾸라로 하고, 캐릭터 내가 정해줄게. 막고라? 마꾸라로 한 다음에, 얼라이언스랑 호드가 있어, 이게, 팀이. 근데 이제 얼라이언스는, 인간이 중심인 어떤 연합이고, 호드는 오크가 중심인 연합이야. 뭐가 땡겨? 오크. 오크가 땡겨? 근데 내가 오크를 디스커버리에서 신나게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얼라이언스로 가야 돼. 뭐야? 그럼 나 이거 난쟁이. 노움? 노움? 그럼 나도 노움으로 만들게. 그리고 여기 아래 그 직업 있어. 가까이서 싸우고 싶으면 전사. 멀리서. 멀리서 하고 싶으면 마법사나 흑마법사. 흑마법사. 흑마법사 할까? 그럼 내가 전사할게. 그리고 여기 신체 1, 2가 그 남자, 여자야. 여자. 여자? 그럼 난 남자. 피부색하고 이제 뭐 아무거나 골라. 얘 오케이. 귀엽네. 이렇게. 그리고 주제는 주제 온다고? 그리고 이름 만들어. 만듦. 이름은 쭈구리. 아이, 내 이름 디코에 올. 아그 디코에 쓴. 만들 필요 없어. 아, 안 되네. 만들 필요 없고 접속하면 나 보일 거야.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ESC. 이거 스킵? 스킵. 그리고 쭈구렁이? 쭈구렁이가 나야. 여러분, 오붓한 데이트를 위해서 이게 오늘은 다 해산. 누구야, 근데? 이게 다 누구야? 다 이제 방송 보고 온 거야. 아. 5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죽으면은 그냥 끝이거든? 이 키운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제 명심하고. 어디 갔지, 쭈구렁이? 나 쭈구렁이. 그리고 나랑 이제 파티를 해야 돼. 너 뭐야? 맞아야 정신 차려.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쭈구렁이. 맞아야 정신 차려. 내가 이제 파티 할게. 오케이. 이제 들어왔지? 오케이. 그럼 이제 파티야, 우리가. 하면서 이제 느낌표가 이제 퀘스트란 말이야. 이 사람 느낌표 이 사람한테 가? 그래서 느낌표한테 가. 반갑습니다. 그럼 얘가 드워프 장갑이라고 해서 질긴 늑대 고기 8조각 구해오라고 하잖아. 조심해서 가십시오. 여기 잡으러 가는 거야. 어디? 나는 드워프 장갑을 줬는데. 준게 오케이. 아니야. 이 퀘스트를 하면 준다는 거야. 질긴 늑대 고기 8조각. 가자. 그래서 어디 갔지? 쭈구렁이 어디 갔어? 쭈구렁이 여기. 그리고 쭈구렁이 보여주려면은 여기 뒤에 맞아야 정신 차려. 여기다 이거 해줄게. 아, 여기 있다. 별 표시. 아. 나는 동그라미 보고 따라와. 예. 자, 여기서 여기 보면은 늑대들이 있지. 얘를 잡으면 어디? 되는 거야. 그럼 고기가 나와. 아, 오케이. 얘를 잡아봐. 앞에 있는 애. 내 해골 찍어볼게. 해골 잡아봐. 아니, 누가 잡네? 그거 잡지 마. 남이 먼저 때렸으면 경험치가 안 들어. 일로 와. 아, 나 따라와. 동그라미 따라와. 동그라미. 그러면 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따라와서 요거 때려봐. 요거. 회색. 얘가. 예? 때려봐.
마법을 써. 그 어둠의 화살 써서. 그거는 이제 버프고 악마의 갑옷이라고 30분마다 한 번씩 해주면 돼. 어. 오.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내가 옆에서 이제 같이 때려. 아 뭐야. 아, 아. 그거 이제 때려도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고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7개를 모아가면 돼. 나 지금 하나 얻은 건가? 주웠어? 아닌데? 어? 어디 갔지? B를 누르면 썼는데? B를 누르면 그게 나와. 못 주웠나 봐.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잡는 거야. 동그라미 있어. 동그라미다 여기. 나 뛰고 있잖아. 어. 아 정신없네 이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접속해 있는 거야 이게. 엄청 큰 롤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일로 와 너. 때려. 해골 때려. 자, 잡았어? 자 이동. 빨리 이동. 이거 어떻게 주워? 죽는 거? 이게 돌아가면서 죽는 거야. 내가 한번 주웠지. 줄 기회 너한테 있어 이제. 주워. 반짝거리지. 반짝거리잖아 시체가. 이거 어떻게 죽는 거야? 주웠지. 어. 오른쪽 클릭. 주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죽는 거야. 잠깐만. 어 나 이거 왜 이렇게 느려졌지 갑자기? 아치. 그리고 그 아이템을... 뭐야? 악마의 피부 있지? 악마의 피부는 30초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내 화면 보고 있으면 한 요런 데다가 빼놔. 30초에 한 번씩 하면 악마의 악마의 피부 아까 건 거. 어. 아 이걸 빼놓으라고? 어 이런데 그냥 30초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여기 이 여기가 이제 노다지 공간이야. 왼쪽은 노다지 공간, 오른쪽은 잘 안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쉬움. 아 오케이. 옮겨놨어? 6번으로 옮겨놓긴 했어. 어 그리고 귀환석도 B 누르면 귀환석 있거든? 여관으로 자동으로 가. 한 시간마다 할 수 있어. 그 오른쪽에다 여기다 빼놔. 오케이. 자, 늑대 있지? 늑대 잡아. 제 잡자. 제 잡자. 아, 제가, 저 홍침공이 썼다. 자, 얘 잡아. 얘. 내가 잡을 거야. 아니 그 막타 개념이 아니고 롤처럼 선타. 먼저 때려야 찜이야 아, 이게. 선타야? 아. 이거, 아 뭐야? 그 회색이 되면 안 돼. 자, 이거. 요거 잡아. 요거 잡아. 예예 예. 얘 잡아.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대상이 오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W A S D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남는 Q E R F T G Z X C V 요 정도는 그 스킬을 배치할 수 있단 말이야. 단축키를 지정해서.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그 옆에 봐. 옆에 내가 있잖아. 옆에. 아니 뒤에 내가 있잖아. 뒤에. 그치. 내가 있잖아. 동그라미를 찾아.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주워. 시체 주워. 뒤적거려. 없어? 어. 자 가. 그럼 이제 또 출발. 늑대 잡아야 돼 이제. 병건이 사랑이 자꾸 방해. 그 옆에 있는 거야 쟤는. 때려. 어둠의 화살. 어둠의 화살. 그래. 아 잘한다. 자 이거 내 차례. 네. 내가 죽고. 자 저 늑대 저거. 저 포기. 아 제가 방해. 아 방해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야. 저 사람도 할 자격이 있어. 여보. 여기다. 여보. 여기 늑대 여기 있다. 늑대 잡자. 잡어. 분노가 부족합니다. 어둠의 화살! 어둠의 화살! 그래! 잘한다! 어둠의 화살! 또 쏴! 어둠의 화살! 그래! 마나가 없으면 평타 치는 거야? 마나는 어떻게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왼쪽 위에 그 파란색 부분이 마나야. 아... 근데 그리고, 어. 왜 질긴 늑대고개다 나 하나밖에 없어? 그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아... 나도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왼쪽 위에 다 있잖아.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그 초상화를 위치 변경을 누른 다음에 나처럼 해놓으면 더 좋아. 배치를. 오른쪽은 내가 대상한 거, 왼쪽은 나. 이렇게 하면 왜 좋냐면 내 피가 잘 보여. 아. 하드코어라서 죽으면 끝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옮긴 다음에 유부렁이도? 위치 변경 잠금 그 다시 해야 돼. 아 오케이. 잠깐만. 형 거는 안 되네? 형 거는 안 옮겨지네? 나? 아 왼쪽에 아, 있는 거? 건... 왼쪽에 있는 거 그것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돼.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돼. 일단은 되니까 일단 해. 어, 저기 회색 갈기 늑대 있지? 때려. 평타로 한번 때려봐. 평타. 평타로 때려봐. 어. 평타로 때려봐. 평타로. 어 그치. 쑤셔 쑤셔 쑤셔. 어 그래 잘한다. 만화가 없으면 이렇게 때리면 돼. 네. 어. 나 만화 있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 아 오케이. 그리고 늑대 찾아. 여기 있다. 이거 이거 해골. 어디 있어? 얘 또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빨빨거리면서 저기 있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잡아볼게. 여기 지금 초반이라 졸라 약하거든 애들이. 혼자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어 저항했어 이 새끼. 한번 보자. 한번 봐. 아 뭐야? 어 잡았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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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비상! 어 뭐야 뭐야? 비상! 쏴 쏴!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어 저항했어.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다운. 네.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반짝거리는데. 오른쪽 클릭. 고기를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오른쪽 클릭하면 나와. 근데 자동으로 흡수를 했기 때문에 B를 누르면 들어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잡아야 돼. 자 여기 이거 뒤에 늑대 잡아 쏴 어둠의 화살 잘한다 어둠의 화살 잘한다 어둠의 화살 계속 쏴 아 웃기네. 아 싸 잘한다. 주워 이거 늑대 해집어 어떻게 해집어? 주워 오른쪽 클릭 시체 오른쪽 클릭. 안 되는데? 어? 나도 안 주워지는데? 그럼 다음 거. 자 여기 늑대 여기 또 있다. 아 여기. 됐다 늑대 좋았다. 여기 또 있다. 여기 잡아 얘 잡아 어둠의 화살. 어둠의 화살. 아 칼지 말고. 어 어둠의 화살 잘한다 화살. 잘한다. 그렇지. 이제 내가 주울 차례. 그럼 자 그거 퀘스트에 필요한 거 주우면은 위에 그 중 가운데 뜨거든 화면이. 예 해골 잡아 어둠의 화살 이동 중에 살 수가 없대. 아 뺏겼어. 아 이동하면서는 안 돼. 잠깐 멈추고 숨을 돌리고 일로 와 이제 거기 트로그야. 일로 와. 여기 늑대 여기 있는데. 아 그거 잡아. 어, 잘한다. 어 늑대도 서치하고 그래 쏴 어둠의 화살. 내 옆에서 이제 때려줄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도발 스킬이 있어서 나를 때리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너는 이제 안정적으로 뒤를 때리는 거야. 원래 기본 그 포메이션이 롤하고 비슷해. 때린 다음에 일로 와. 트로고 때렸네? 아닌가? 일로 와. 그리고 퀘스트가 여기 있어. 퀘스트 받자. 퀘스트가 어디 있어? 나는 표시돼. 나는 에드온을 깔아가지고 나중에 알려줄게 까는 법. 일단 따라와. 어. 동그라미 따라와. 멧돼지. 가다가 늑대 보이면 잡고. 나는 퀘스트 그 보이는 앱을 깔아가지고 나와. 나는 여기 느낌표 있지 여기. 응. 지금은 우리가 가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빨리 비워줘야 되거든. 일단 멧돼지 12마리 어 처치하라는 퀘스트 받았어? 응. 어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 퀘스트 또 있어. 아치카 직발경도 접속하세요. 본섭이 더 재밌는데 이게 근데
이 클래식 맛을 보면은 그 본섭 되게 시시함. 아 공 공혁준도 들어오세요. 여기 퀘스트 또 있지 받아. 반가워요. 어, 그러네.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퀘스트가 트롤 잡는 게 있고 멧돼지 잡는 게 있고 늑대 잡는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그렇지. 근데 퀘스트 너무 많은데? 퀘스트 최대 20개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동시에 하면 돼. 일단 늑대랑 멧돼지 보이면 잡아. 아, 아 들어오신데? 어, 자, 하고 있어? 잡고 있어? 잠깐만 나 여기 지금 하신다는 거 안 하시네. 뭐야? 아 앞에 있어야 돼? 레벨 지금 1이야. 레벨 몇이야 나? 1이나 아직? 이 자식도 잡아야 되겠다. 죽어서 오히려 깔끔한데? 어 잘한다 잘한다. 칼찌 칼찌 칼 팍팍팍팍 찔러. 칼로 팍팍 찔러. 아우 뭐 신.. 어 뭐 스타일리쉬한데? 잡았다. 어 자 또 이거 잡아. 회색 갈기 늑대 잡아. 지금 체력이 몇이야? 너의 체력 지금 몇 퍼센트 차 있어? 어? 너의 체력 몇 퍼센트 차 있어? 네 체력도 항상 봐야 돼. 알았지? 뭐 뭐라고? 네 체력을 봐. 네 체력. 너 0이 되면 죽어. 나 체력 많은 땀 만땅인데? 아까는 좀 줄었거든. 아, 그래? 항상 체크해야 돼. 그리고 옆에 이제 나침의 소새끼가 그 힐을 해준 거야 옆에서. 아 그래? 뭐 소새끼 감사. 소설가 아니야? 맞아. 존칭해야지. 소새끼님 감사.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아 이게 한번 때리고 나서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는 평캔의 개념이 없어서 애니메이션만 안 나올 뿐이지 굳이 막 그 꾸겨낼 필요는 없어. 나 이거 소리 좀.. 소리가 너무 크다. 게임 음악이 너무 커.. 소리가.. 올려. 오케이. 어디 가야 돼? 어딨어? 동그라미 어딨어? 아 있다. 동그라미. 이거.. 이거.. 이거 바위 턱 트로그 이거 잡아? 잠깐만. 안 돼 가지마 나쯤에 소새끼. 어. 아니 바위 턱 트로그 말고 늑대. 늑대 잡아. 자 이거 잡아. 어 여기 있다. 2렙짜리 이거 잡아.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탈출의 명수 있거든? 아까 응? 올려놓은 거? 못 움직이는 상황 나오면 탈출의 명수 써. CC 푸는 아, 거야? 탈출의 명수. 정화야 정화 정화. 탈출의 명수 잠깐만. 탈출의 명수 잠깐만. P 누르면서 P 누르고 옮겨. 탈출의 명수. 됐어. 됐어? 어, 이쪽 와. 늑대 저기 있다. 늑대 잡아. 저거.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때려 계속.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카드코어는 와우 클래식 한 다음에 서버를 막고라 서버로 가야 돼요. 아래 그 탭이 있어요.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어우 못 올라가. 어우 못 올라가. 칼찌 칼찌. 오케이 잘했어. 나는 늑대고기 다 먹었어. 너 몇 개 남았어? 8개? 어 난 6개 있어. 그러면 이거 내가 도와줄게. 이거 이거 잡아. 분노가 더 분노가 디스커버리는 이름 뭐였더라? 고독한 늑대였나? 아니 이게 왜 2번이 됐다. 그리고 캐스팅할 때 맞으면은 밀려나. 캐스팅이 방해가 돼. 일곱 개. 여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분노가 필요합니다. 어.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죽여.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대상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롤처럼 논타겟으로 지르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클릭을 해. 대상을 잡아. 그다음에 쏘는 거야. 오케이? 여덟 개 다 모았어. 다 모았어? 그럼 이제 위로 가. 위가 어디야? 나 따라.
가고 여기 이제 아까 시작했던 데거든 얘가. 아 여기가? 물음표가 아니 느낌 아 물음표가 이제 다 했다는 거야. 갖다 줘. 그럼 이제 늑대 사냥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만 잘 피하면 훨씬 수월할 거야 이러잖아.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상 받을 수 있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근데 너는 마법사라 천만 입을 수 있어. 천 가죽 사슬이 있는데 천을 받아. 뭐 하라고?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 받을 수 있는 거 뜨잖아. 토끼 사육사 장갑, 늑대 조련사 장갑, 곰 조련사 장갑. 근데 이제 하나하나 그 대보면은 천 뭐 가죽 사슬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너는 마법사라 천만 입을 수 있어. 가죽하고 사슬을 못 입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퀘스트 여기 있는 거 두 개 다 받아.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일 안 하세요? 어, 직박이 네? 왔다. 일 안 해요? 일이 없어요. 아, 일이 없어요? 네. 만들어 드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 하십니까? 자, 만들었어요? 일 안 하세요? 형 만들었어요? 저는 행복 진료 지금. 심해야죠. 혁준상도 왔어? 혁준상도 와. 이거 보니까 클래식을 따로 깔아야 하네. 아 맞아요. 클래식 깔아야 돼요. 근데 한 4기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우원박 이거 느낌표도 받으셈 여기. 반가워요. 응? 하고 계세요. 이 좀 파고 올게요. 예 파고 오세요. 네. 예 느낌표 받아. 트로그 퀘스트 주거든? 받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일로 와. 이제 여기가 우리의 임시 아지트야 여기가. 이 집 보여? 올려다봐 이게 집 보이냐고 앞에. 어. 이게 우리 임시 아지트라고. 들어가. 혁준상 와요? 혁준 잠깐만 물어보고. 아 애 보고 있어서 와이프만 갈게요. 에, 에. 여기 들어가. 이 느낌 어때? 이 웅장한 이 집 느낌이. 난 좀 더 큰 걸 원해. 이게 드워프 건축 양식이야. 얘네는 암석을 막 뚫어가지고. 뭐 들어가 파서 살거나 암석을 막 쌓아 올려가지고 좀 석조 건물을 좋아해. 약간 옛날 방식이네. 튼튼하게 짓는 거 좋아해. 그리고 우리는 노움이잖아. 우리 그 각 종족마다 수도가 있는데 우리 수도는 방사능 유출돼가지고 드워프 내 얹혀 살아. 우리가 드워프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노움이야. 아, 우리 노움이야? 얘는 좀 다부지고 우리는 외소하잖아. 안녕하세요. 여기 물음표 여기 나는 전사라서 이거고. 너는 물음표가 마법사가 있을 거야. 마법사한테 가. 얘를 찾아야 돼? 요 안에 있을지도 몰라. 일로 와봐. 나 따라와봐. 여기 안으로 들어가봐. 군형으로. 여기 있네. 상금 마법사 여기 물음표 있지. 아 흑마법사구나. 여기 위에 여기 있지. 여기 있다. 알리미 그림. 어 알라마 그림한테 말을 걸면 이제 퀘스트가 완료되지. 안녕히. 그리고 아래 뭐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어 훈련을 받아. 이게 짝수 레벨마다 스킬을 추가로 배울 수가 있어. 아. 근데 이제 우리 2렙 됐으니까 하나 배울 수 있을 거야. 초록색 글씨만 배울 수 있는 건가? 어. 재물. 아,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배우나 봐. 돈이 없으니까 일로 와. 돈은 재물 이거 재물 이거 우선은 배운다. 아, 못 배우나 봐. 일단 일로 와서 우리 아까 주운 거 있지, 잡템. 다 팔아야 돼. 어디 갔어? 동그라미 어디 갔어? 아! 일로 와. 별 일로 와. 여기 보면은 여기 무기 제작자 있지 얘. 안녕하세요. 오른쪽 클릭하면 얘랑 거래할 수 있어. 라이브라트 얘? 어. 그래서 모은 거 빵이랑 물 빼고 다 팔아. 아니 물도 팔아. 다 팔아 그냥. 그 귀한석 빼고 다 팔아. 어떻게 팔 수 있어? 오른쪽 클릭해.
그 B 누르고 오른쪽 아... 클릭. 다 팔아? 다 팔아. 아까운데? 다 팔아. 그 어차피 잡템이야. 맑은 샘물하고 숲 버섯은 남겨. 그것도 다 팔아. 다 팔아? 어. 왜냐면 창이 부족해. 남겨나? 창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와우 인증기 쓰면 인벤 네 칸 더 줘. 그래서 그게 뭐야? 귀찮게 로그인 하는 대신에 인벤 네 칸 주니까 꼭 하도록 나중에. 정건아. 예. 이거 막고래를 어디서 뽑는다는 거야? 막고래 어떻게 하냐고요? 아 이거 잠깐만요. 박정민 그 하고 템 팔고 스킬 배우고 있어? 근데 이거 템 어떻게 팠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팔린 거야 이렇게 하면? 오른쪽 클릭하면 팔려 있어. 아. B 아래 B 누르면 가방 아래 그 그게 있거든? 그 뭐야? 아 됐네. 어. 돈이 있어 지금 현재 있는 돈이. 아까 그 사람한테 다시 가? 어 그 사람한테 가서 스킬 배워. 그리고 형 그 직박이 형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서버 변경을 눌러도. 여기서 아, 아래 하드코어 탭이 있다. 예, 네, 하드코어 탭으로 가야 돼. 네. 하드코어 하고 막고라. 아. 접속하세요. 어머, 이거 왜 안 배워져? 아, 요구 사항 4레벨. 그러니까 초록만 돼. 초록만. 배우기 됐다. 다 배웠으면 배웠어. P를 눌러서 배웠어. 다시 또 넣어야 돼. 나 방금 뭐 배웠지 근데? 재물 배웠잖아. 재물이 어디 있지 근데? P를 누르면 나와. 어, 안 나와. P를 누르면 옆에 탭이 있어. 일반 무 뭐 뭐. 나 보면은 이 탭 있지. 어, 이걸 눌러야 악마. 돼. 이게 파괴. 아 재물 오케이. 이게 직업마다 세 가지 특성이 있어가지고 뭐 도트딜에 치중한 흑마가 있고 소환수에 흑마 치중한 흑마가 있고 막 있어. 세부 그 갈림길이 있어. 이거 어둠의 화살도 배우고 싶은데. 그것도 배워. 돈 없어? 아 6레벨이 돼야 배울 수 있어. 그 초록만 배우면 돼. 초록만. 빨간색은 못 배워. 그리고 나중에 이거 봐봐. 일로 와봐. 너 나중에 이런 애도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있어. 누구? 하급 인프? 어. 그럼 따라와. 얘가 옆에서 같이 공격해줘. 다 이제 템 팔았지? 어. 이게 기본 루틴이야. 팔고 아니 퀘스트를 하고 어. 보상을 받고 템을 팔고 배우고. 기술 배우고. 네. 근데 그 뭐지 얘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 디아블로처럼 뭐 장착하고 이런 거 없나? 아 그거는 C 눌러봐. E? C C. I 아니야 I? 여기는 C든데요? C. 아 디폴트 있나? 네. C 누르면 이제 장비 한 개 있어. 아 나는 아. 그러면은 이거 아까 막 그런 거 우리 판 거 그거 하는 게 더 좋았던 거 아닌가? 파는 거? 장착을? 이거는 아, 우리가 입고 거. 있는 옷이고 비는 비에서 나오는 이 있는 건 짜질구레한 거는 그 돈으로 바꾸라고 나오는 잡템이야. 뭐 기능이 없어 그런 건.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퀘스트를 또 하는 거야. 이제 트로그랑 멧돼지랑 트로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보이면 또 잡는 거야. 트로그? 어. 멧돼지? 멧돼지 여기 있다. 잡아. 이거 해골 잡아. 해골. 일로 와. 잡아. 재물 재물이 재물 읽어봐. 잠깐만. 치기 전에. 치기 전에. 재물 그 피로 해가지고 옮겨놨어? 어. 아, 일단 이거 잡아. 잡고. 아 쾌 보상 장갑 팔았어? 아, 그거 안 입었구나. 다시 와. 정관아, 나 왔어. 아, 오셨어요? 그거 팔았는데? 다시 와, 너. 다시 와. 형, 닉네임 뭐예요? 박정민 사냥꾼. 초대. 아. 누군가 했네. 일로 와, 다시 와. 따라오세요. 아, 사냥꾼이야, 사냥꾼. 직박형은 사냥꾼. 아까 그 판 사람한테 물러. 말 걸어서. 물러줘. 왼쪽 아래. 판 거 있지. 재매입. 어, 재매입. 아까 그 물이 뭐 뭐였지? 장갑? 어, 오셨네. 토끼 사육사 장갑? 토끼 사육사 장갑 나올 때까지 사 와. 어. 샀어. 사서 다시 입어. 그거를 장갑을
여기다가 손에다가 했어. 했어 했어. 오 이렇게 하는 거. 골드. 아 골드 주라고요? 가방이랑. 없어요. 저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없어요. 아니 뭐. 아 이거 그 지원을 안 받아야 재밌어요 클래식은. 지원 안 받고 하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직박형이 늑대를 해야 되니까 늑대부터 다시 합시다. 아 늑대 잡아주자. 아니, 다시 하지 마. 니네 하고 있어. 내가. 아니 우리 어차피 얼마 안 돼요 그냥. 그리고 그래? 아 그러면 직박형 하는 동안 잡고 오는 동안 늑대 여기 있네. 나 알려줄게 잠깐만. 형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 하나 그 어둠의 화살로 야무지게 말아봐. 이거 그 재물을 한번 읽어봐. 재물을. 스킬 읽어봤는데? 스킬 읽어봐. 소리 내서. 적을 불태워 8의 화염 피해를 입히고 추가로 15초에 걸쳐 총 20의 화염 피해를 입힙니다. 그럼 뭐야? 도트 딜이지. 15초간 해야지 풀 딜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먼저 써야겠어 나중에 써야겠어? 먼저. 그치. 그래서 재물을 먼저 걸고 어둠의 화살을 쏜다. 점화네 점화 이게. 그치. 점화. 그리고 얘가 빨리 죽을 것 같으면은 재물은 생략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도트딜을 충분히 못 넣으니까. 직박형 어딨지? 직박형은 오른쪽 위에 미니맵에 아, 표시가 돼 있어. 파티원은. 그리고 네모로 해놨어 내가. 형 이거 제가 이거 잡아드려. 잡아드려. 찔러. 쑤셔. 그리고 이게 등을 보이면 못 때려. 형 이것도 쑤셔. 일로 와. 고고. 어 여기도 또 멧돼지 있다. 어? 원딜이 있어요? 혁준상 왔어요? 예, 사냥꾼 원딜이야. 아 사냥꾼은 원딜이야. 몰랐어. 근데 가까이 있으면 활 못 쏴. 저 앞에 늑대 있는데? 어 늑대. 늑대 잡아. 어 저항을 해? 어 저항도 해. 이거 멧돼지 여기도 있다. 아아 씨. 늑대.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잡아 놓을 테니까 고기 주우세요. 분노가 부족합니다. 박영 여기 어.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도 있다. 분노가 얘도 부족합니다. 잡아.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아 이제 좀 알겠어. 형 여기도 이것도 주워요. 직박이 형 이거 주우셈. 분노가 아 이거 숙련 올라가는 거 도끼 숙련 이거 오랜만이네. 응. 저 저것도 늑대 이거 이것도 주우시고. 이거 여기 늑대 여기. 아 이제 박정민 이제 숙련 됐어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늑대 개잘 차죠. 이거 죽으면 끝나? 여기 늑대 여기. 끝나요 그냥 다 날라가요. 끝났어요. 돈도 날라가고 아, 다 날라가요. 오케이. 늑대 고기 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멧돼지 잡아야지. 이제 멧돼지 잡고 있어. 직박이 형 그 뭐지? 이거 힘센 바위 턱 트로그 얘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잡아야 돼. 아니 그 하고 있어. 아 어, 잘한다 이거네? 잘한다. 공자 가서 싸우자. 내가 사고 온 거지? 예, 네, 저희 하는 것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퀘스트 몇 개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받아오세요. 이거 배달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었나? 그거 퀘스트 아니, 깔면은. 있는데? 그 퀘스트를 한번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차피 트로그는 카운트 같이 올라가니까 한번 갔다 올게요. 예. 잡아. 가서 싸우자.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아, 쾌 공유가 있다. 맞네.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제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받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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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박정우 왼쪽. 어 이거 나 이거 잡았어. 괜찮아 괜찮아. 1.4 해골부터.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아 우리 트로고 다 했어. 이거 근데 주신 거 몇 개를 주셨는지 나 어떻게 알아? B 누르면 나와 있어. 혹 아니면 L 누르면 퀘스트를 볼 수 있어. L 두 개, 한 개, 한 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커스 포지 받았지. 이제 알려줄게 그냥. 벤더 프라이스. 오케이. 받음. 받았어? 그럼 이제 게임으로 돌아와.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슬래시. 리로드. 클래식. 리로드. 이거 엔터해. R-E-L-O-A-T. 했어. 엔터. 그러면 다시 나오지. 뭐야 방금 나 근데 클래식 리로드라고. 나 봐봐. 이렇게? 아니 슬래시. 슬래시. 아 슬래시. 어. 리로드. 슬래시 리로드. 아 뭐야. 오. 됐지. 그럼 이제 퀘스트가 표시가 될 거야. M 눌러서 뭐 지도 보면 퀘스트 N? 어디서 N?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사망자 발생 구간 보기 왼쪽 위에 있지. 지도에서 이거 꺼. 나 얘만 죽이고. M 누르고 사망자 발생 구간 보기 꺼. M? M 지도 M 맵. 그런 거 없는데 사망자 그런 거 없는데? 어 그게 없어. 아니 그 지도가 빨가죽죽 하지 않아? 막 군데군데 얼룩이? 안 그랬는데? 아 그래? 껐다 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밖에서 에드온 이거 퀘스트 깔면 되는데? 아 이거 그거다. 리트릭스 맵이다 이건. 어 아니야 그럼 가자. 직박이 형 다 됐어요? 몇 대지? 야수 추적 안 배워도 되잖아.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어 왜 이렇게 달려와? 난 원거리 하고 싶은데. 몇 대 잡아? 너를 죽는 척은 하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자동으로 담아서 그래. 자동 전리품 획득이라. 퍽 치러 가자.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 물음표 물음표 있지? 지도에 보이죠? 오른쪽 위에 미니맵에. 어. 반납할 수 있다는 거. 반납? 그 아까 트로그 퀘스트 우리 깼잖아. 우리 트로그 퀘스트 깼어? 몸 조심하게. 아, 아니네. 이거 배달이네. 잘 가게. 몸 조심하게. 배달해. 그럼 잘 가게. 이건 뭐야? 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 세네. 6개 잡아야 되지 않아? 맞아요. 잡아야 돼요. 그냥 일반도 잡아야 돼. 아, 마이크가 작아요. 잘 안 들려. 이제 되지 않았어? 이제 들려. 메테지스? 메테지 필요 없어. 아 여기가 배달이구나. 여기 배달하시고. 와 이거 자동 완료도 안 해주네. 여기 트로그 다 잡아. 할 거면 애들 아, 이거 힘센이다 힘센. 안 힘센. 여기다 그냥 그냥 트로그.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오케이. 힘센 애는 잡지 마. 힘센 애는 우리 여섯 마리 다 잡았어. 해요? 아 그러네. 이거 죽는데? 들어오세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힘센 애밖에 없어 왜? 멧돼지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 레벨 때문에 빛 나가는 거 봐.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깃발에서 도망가세요, 빨리. 그렇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멧돼지 올라가고 있어. 분노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아 총 한 대만 맞아주면 안 돼? 나 원거리인데 너무 붙어서 시작하니까. 한 대만 한 대만. 아 지금 쏠게요. 네. 됐어 됐어. 분노가 부족합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강하다. 역시 강하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레벨 차이가. 잘해. 그동안 잡어. 우원박 잡어. 삼중. 어. 그리고 일로 와. 여기 퀘스트 또 반납해. 가면서 설설설 가면서. 멧돼지다. 나 멧돼지 잡고 싶어. 우원박 어디가 없어? 안 보이지? 해고? 우리 싸우는 동안 그 퀘스트 하고 있었어.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감히 저항을 해? 여기 그 물음표. 왜 결투 신청해요? 싫어. 그냥 한 번. 어? 둘? 나 트롤. 그냥 바이터 많이 남았는데. 나도 나 트롤 어린 서리갈기 트롤은 아예 한 마리도 못 죽였는데. 그거 아래 내려가면 있어. 트롤. 두 분이서 대결 한번 하세요. 그럼 죽으면 끝난다며요. 아 이거 아까 해보니까 안 죽어. 목숨 안 걸고 하는 결투는 안 끝나. 일로 오세요. 그럼 한번 해볼까? 제가 그 화살 한 대 맞아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악마의 피부 거세요. 30분에 한 번씩. 넘니거를 위하여. 수모마 날아가나? 날아가네. 아이 쬐깐이들 개웃기네. 아, 난 이거 잡고 있어야겠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와. 아, 어떻게 하는 겨? 아, 서열 제가 2등입니다. 나 죽었어? 아니, 그 진 거야, 결투에서. 아, 졌어? 멧돼지 다 작은 잡았고. 멧돼지 퀘스트 끝. 나 멧돼지 6개 남았어요. 아 멧돼지 보이면 잡을게요. 제 애기 트로그 있다. 트로그도. 나 파이터 있다 이제 파이터. 파이터.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도 있다 애기. 여기도 있다 애기. 아직 돌진 없나? 6렙 대야 배우던가? 한 4렙인가 6렙인가 돼야 돼. 오 나이스. 됐다. 그러면 위에 있으니까 퀘스트 완료하죠. 멧돼지 필요해요. 아 멧돼지? 가는 길에 멧돼지. 가는 길에 멧돼지. 형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 한 마리밖에 카운팅이 안 돼. 직박이형 계속 만들어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멧돼지 저기 잡으면 되지. 이거 먼저 침발라야 되지 않나 이거? 맞아. 여기 있다 멧돼지. 네, 풀려. 후원박 어둠의 화살 날라오는 거 봐. 아 여기 멧돼지 많다 여기. 네, 땡겨올게. 잡으세요. 멧돼지 많다. 여기. 인던 파괴자님 나 약간 조합부 여성 정수 느낌 나. 여기 저기 또 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어디갔어? 대상부터 정해야. 다 됐나요? 됐습니다. 아, 일중독이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요거 받으세요. 요거 천. 이거 장착할 수 있는 거 장착하세요. 그 템에 나온 것 중에. 오빠지. 확인. 했어. 취소됐는데? 어? 나. 내 거래. 아. 가방 드렸어요. 가방 그 하세요. 예. 안 넣어. 어 뭐야? 확인. 입으세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것도 입으세요. 가죽 입으세요. 만나서 반갑군. 잘 가게. 사냥꾼님 되셨어요? 아이고 경험치 손실. 잡아. 기다리는 동안 잡아. 요거 입으세요. 이런 거도 다 입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소확행이죠. 자 이제 트롤 잡으러 갑시다. 나 트로그 완료하고 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갑죠. 트로그 완료했어요? 트로그? 안 했어요. 트로그? 트로그는 완료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저 밑에 그 서리갈기 잡고 한 번에 완료하는 네, 건가? 그럴라고. 서리갈기에 가죠. 서리갈기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빨간 몹입니다. 이제 먼저 때려요. 그 전에는 우리가 먼저 때려야 싸우잖아요. 이 네. 이름표가 노란색이잖아요. 트롤은 네. 눈에 보이면 먼저 때려요. 호전적이에요. 시체 보이죠? 시체 보이죠 여기. 어디? 여기 아래 시체 보이죠?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 보면 조심하세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새끼. 네. 빨개. 전사가 어그로 먹은 동안 우린 멀리서 때리기만 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어 나한테 달려오는데? 전사님. 아 어그로 아, 끄는 게 없어요. 아, 네. 여기 뒤에. 전사님. 뭐... 뒤에. 여기 요 이쪽 방향에 있죠. 뒤에.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 또 있다. 어, 그 혁준상 오는 것 같은데 침동으로 갈까요? 예. 혁준상 왔으니까 늑대부터 또 다시 하면 됩니다. 또 다시. 예. 그럼 저는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올게요. 두 개 키우게. 예. 아니 이게 어차피 경험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퀘스트 많이 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여기. 아 오랜만입니다. 네. 요건수님. 닉네임 뭐예요? 분노가 부족합니다. 캐릭터 할까요? 캐릭터 뭐 할 거예요? 약간 추천해주세요. 아니 뭐 지금 전사 사냥꾼 흑마 나갔어요. 어, 인사, 흑마는 나야. 어, 아니요. 노움하고 드워프 중에 골라서 하세요. 여기도 있다. 노움하고 드워프 중에요. 네. 노움하고 뭐야? 아 이거 질러야 돼요. 이거 돈 질러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돈 좀 지르고 올게요. 예. 결제해야 돼요. 이렇게.
예예. 예,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3개월 하면 더 싸요. 아니면 내가 힐러 할까? 형이 힐러 해도 되고. 드워프 공포의 수호물 좋은데 드워프 사진. 어디서? 여기 뒤에 있다. 와우. 뒤에 산다. 그 3. 반짝거리는 거 먹어줘야 되나? 먹어줘야지. 먹어 다 먹어야 돼. 클래식 받으시면 돼. 더 사는 거야 잠깐. 뒤에. 원박 뒤에. 그러면은 뭐 없나? 재밌는 거? 뒤에 하나 젠. 마법사님한테 이거 소환 받으면은 올 수 있잖아 여기. 스킬이 없어. 있다, 여기. 스킬이 없어. 그런 거조차 배제하는 거예요? 아니 스킬이 없다니까. 재밌는데? 또 마법사로 오겠습니다. 협분상 오면. 이거 업그레이드 구매 누르면 되나요? 멧돼지 왜 잡어? 왜 멧돼지 왜 잡어? 그냥 레벨업 파밍. 아. 경험치 손실. 무기 숙련. 와우 워크래프트. 우리 세니까. 이글거리는 영웅 꾸러미 사야 되나요? 안 사도 돼요. 꾸러미는. 아, 네. 여기 있다. 아 아니네. 일로 와. 그리고 서버를 하드코어 서버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 하드코어 서버가 또 있어요. 네, 마꾸라 서버 있거든요. 야 이게 8만 90일에 4만 7천원 이걸로 사겠습니다. 아 사랩. 아 딜 미터기 없나? 클래식은? 그거 깔아야 돼요. 딜 미터기 쩔 것 같은데 지금. 형? 형 지금 제일 많아요. 딜 제일 많아요? 네. 트롤 두 마리 남음? 여기로 가면 아, 저기 있다. 저 앞에 있다. 땡겨 올게요. 네. 야 하드코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어 없어져. 돈도 없어지고 그냥. 다 없어져. 어 그러면 탱커나 하면 안 되겠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저 탱커요. 탱커 있어요 이미. 분노가 부족합니다. 야 한 명이 사라지면 게임 이제 접는 건가요? 저 전부? 놓고 가는 거야 이제. 죽으면. 그 도태 되는 거죠 그냥. 잠시만 근데 서버를 어떻게 막... 어 됐다 완료 됐다. 갑시다 가고 혁준상 마중 갑시다 하드 아 마꾸라 서버 여기죠 네 마꾸라 서버 노움하고 드워프 중에 만드세요 전사 사냥꾼 흑마법사 골랐어요 아마 도적 법사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성기사도 있겠다 어 나 쓰면 선택해 여기 또 성기사 안 되지 않아? 노움이나 드워프? 안 되나? 돼요 어 그래? 네 드워프가 돼요 성기사가 있고 맞다 네 드워프가 성기사가 돼 이때 뭐가 좋았지? 똑같네 냉혈한 그리크니르를 처치하고 일지를 도착하 오케이 알았어 네 조심해서 가요 드워프 성기사 근본이에요 근본이면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술 배달 받았어요? 이게 뭐야? 술 배달 오른쪽에 여기 이거 회색이라 저 안 주거든요? 이거 완료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바이턱 트로그 트로그? 트로그 어디서 완료했지? 새로운 어, 위협 아까 아침에 선택기가 엄청 아니야? 많이 줬어 네, 나 가, 이거 뭐야 가죠. 나 이거 왜 줘 눈마루 골짜기 저길 것 같은데 완료하러 갈게요 고고 그거 완료해야 그 이 퀘스트 이거 배달 받았어요? 나는 받음. 배달캐 터치하라 그랬어. 가셈. 아, 일로 오세요. 맞은 일지는 받았어. 아 고마워요 소세끼님. 이거 퀘스트 이거 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름. 에? 뭐를? 이거 커즈드 포즈가 깔면 되나? 예, 커스 포즈에서 아, 깔면 돼요. 포즈. 그거 있으니까 바로 깔아야겠다. 박정민 일로 오셈. 가는 중. 숫자가 안 돼. 멀리 있어. 아이디만. 여기서 퀘스트 완료. 안녕하세요. 아 여기 물음표. 완료가 되면 물음표가 되는 거구나. 응.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도착했대. 구구 형이 저 150kg예요. 150kg. 예. 안녕하세요. 이거 뭘 받아야 되나? 곰가죽 망토? 그 입을 수 있는 거. 못 입는 거는 빨간색으로 뜸. 사실 지금 의미가 거의 없어가지고 방어도 7 장화를 Shift 누르면은 현재 자기가 입고 있는 거랑 비교되거든요
그거 보고 차이 많이 나는 걸로 받으면. 퀘스티 그거만 받으면 되나요? 이거 뭐 차. 네, 퀘스티 받고 아, 퀘스티만 네. 받아도 돼요 일단. 퀘스티 받을까 나도? 네, 퀘스티는 받으세요. 퀘스트 받았고 이거 하는 거 20부터 왔죠. 자, 또 일로 오세요. 아, 여기는 커드 포즈가 안 깔려 있는데. 사실 배달해야 돼요. 이거 그 시간 제한 있어서. 이거 나 얘 이거 퀘스트 받아가야 되지. 응. 저 그럼 저기 저 질긴 늑대고기 좀 얻어오겠습니다. 아, 그 뭐예요? 그 아이디어. 네. 150kg요. 아, 150kg? 예예예. 예. 아, 여기가 있어요. 한글로. 예. 숫자가 안 되더라고요. 형 어디 있어? 형들 어디 감? M 누르면 나와. M. 여기 멧돼지밖에 없네. 이쪽으로 와. 아. 또 저기 있다. 그 어, 오케이. 이거 맥, 아까 그것처럼 아이템 팔고 맥주 갖다 줘야 돼, 맥주. 맥주? 배달캐 안 받았어?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 그게 뭐지? 배달캐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배달 해줘야 돼. 일로 와. 잠깐만. 퀘스트 받고 일로 와. 도적으로 좀 만들어 와도 되나요? 예, 만들어 오세요. 같이 그 늑대 잡으시죠. 도와드릴 좋아요. 일이라도 안녕히 가십시오. 일도 있고 행복하게 살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나는 편지 뭉치를 배달해 주라는데. 그 아까 반납 안 했어? 편지? 아니 늑대 전부 실업 당했나봐. 늑대가 한 마리도 없어. 그러면 일단 여기 온 김에 4렙이지? 3렙인데 아 4렙이야 4렙. 아, 어, 여기 와서 스킬 또 배워. 그 아까 흑마법사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장님. 네? 이빨 찔러 초대 좀. 이빨 찔러? 잘 가세요. 싹 절개 들어갑니다. 와 데미지 장난 아닌데? 숍도 있구나. 선생님 늑대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쇄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 비싸. 이 힐러 한 명 있으면 든든하겠구만 이게 게임이 하긴. 난 언제나 최고만 취급하지. 아빠님. 잘 가게. 아 근데 여기 사람 되게 많다. 1레벨 마을이라 그런가? 그거 디스커버리 채널 생겨서 좀 줄은 거예요. 디스커버리 채널은 뭐예요? 클래식인데 좀 변형 클래식. 아, 그 리치 왕 그거구나. 우원박 어디요? 엄마? 스킬 다 배웠어? 배우는 중. 어, 배우면 나와. 이빠질러님 갑시다. 이빠질러. 아 이거를 그걸로 해줘야겠다. 이빠질러님 어디 계세요? 일로 일로. 아 드워프 성기사. 예. 이마 잡고. 오. 듬직한데요? 법준상? 50kg니까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나가네요. 나 이거 왜 안 받아, 왜 안 배워지지? 돈이 없어서. 아니야, 돈 1원밖에 아, 필요 없는데. 그 실버 아니야? 요구사항 4레벨. 실버잖아, 실버. 실버? 실버, 코퍼 다 달라, 단위가. 어, 왜? 난 투척이 있어. 아, 늑대 저기 있다. 고통. 내가 먼저 때린 거 이거. 그 저예요, 저 옆에. 아... 안 배워져? 어, 그냥 갈래. 잠깐. 돈 없어서 그럴 거야 아마. 돈 있는데. 아 실버. 그러니까 실버라니까. 돈이... 그 실버랑 코퍼랑 달라. 아... 코퍼 100개가 1실버야. 성기사 그 성기사 다 입을 수 있죠. 그 지도 보고 내려와. 성기사 다 입을 수 있나? 박정민의 그림자는 뭐야? 그럼 모르는 사람. 일단 일로 와봐. 퀘스트로가 아니, 지금 왜 다르지? 내가 퀘스트로 그냥 아무거나 막 받았어. 그러니까 다 받는 거는 맞는데. 동그라미 따라요. 동그라미.
뒤에 동그라미 뒤에. 이빨찔러님 늑대 잡아야 됩니다. 늑대. 아 늑대 잡아야 줘야 되는구나. 머그짠 퀘스트 뭐 있어? L 눌러봐. L. 나는 아 이거는 완료됐고. 어 완료했는데 이거 왜 뜨냐? 아 망명자의 곤경. 도둑 맞은 일지. 어 그리고 하나. 없어. 없어? 머그잔 갖다 주는 거 없어? 어. M 누르면은 지금 위치 있고 느낌표 주변에. 뭐? 어 왜 이리 빨라요? 잠깐만. 맥주 배달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거 안 갔다 왔나 봐. 일로 갔다 올게. 그 아까 그 스킬 배운 데다 갖다 주는 거야. 맥주 배달? 여기 더 있어. 근데 지금 그 맥주 배달을 아 내가 아예 그 패스를 못 받았거든? 그거를 어디서 주는지 M을 누르면 나와. 어 갔다 와야겠다 거기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면은 빈 머그잔을 주거든? 다 먹었고? 어 그걸 나랑 갖다 주면 돼. 그 형을 갖다 주라고? 아니 나랑 같이 가면 돼. 나 따라가면 돼. 아 같이 가면 그러니까 나랑 무조건 맞춰야 돼. 안 맞추면은 이게 퀘스트 완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처음에 시작한 곳. 아 이게 미니맵에 안 나오네 이건. 네, 어 여기... 거기서 받는 거야. 거기서 짜, 받고 짜 골이라는 글자의 북쪽이에요. 짜 골이라는 글자. 골하고 짜 위. 골에서 북.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 약간 위. 들어. 받았지. 어 맞아. 다시 일로 와. 나도 이거 깔아야겠다 이거. 할 거면 너무 불편하네. 본서프하다 이거 하니까 너무. 어, 나 따라. 팔면 본섭이랑 좀 지체지죠. 아이템도 자동으로 안 팔리고 이거. 엄청 아장아장 뛰네. 너무 느려. 아 원래 좀 느려. 성기사 사슬 낄 수 있나요? 아니 느린 게 아니야. 지도가 큰 거야. 성기사 사슬 낄 수 있나? 성기사 사슬 낄 수 있어요. 성기사 판금까지 다 낄 수 있어. 성기사. 어 그럼 사슬로 받아야겠다. 어 뒤에 거의. 아 근데 판금은 40렙부터 돼요. 사슬은 되고요. 네. 사슬로. 맥주, 어디로 가? 맥주. 그 미니맵에 표시돼 있을 거야. 아 오케이. 여기 있다 이 새끼. 뭐야 이거. 그래서 완료. 그럼 이제 빈 맥주잔 주지. 그 이제 갖다 주면 돼. 어디다 갖다 줘? 그 지도에 다 표시돼 있어. 뭐야? 어 이거 퀘스트. 퀘스트. 그리고 아, 아까 스킬 배운 거 먹었단 가져가기. 어 스킬 배웠어 아까? 어 배웠어. 배웠으면 P 눌러서 또 옮겨놔야 돼. 옮겨놨어. 어 레벨. 아 이제 알아서 잘 가. 이제 알아서 잘 가네. 일본 예능 그 심부름 시키는 거 같네. 아 이제 알아서 아장아장 잘 가. 지도 보고. 아 이거 관찰 예능이네. 아 빈 머그잔 갖다주는 신부름 왜 이렇게 잘함? 아 저기 봐봐. 저 가고 있잖아 저기. 어 이건 일진. 그게 아니야. 그게, 뭐. 그게 아니야. 여기 아니네? 그게 아니야. 정신 차려군. 그거 어디야? 아 그 옆에. 그 옆에. 그 색깔 칠해진 물음표지. 색깔 칠. 노란색 찐 노란색. 아 예예예예. 예, 예. 아 예. 오 50원 나이스. 나이스. 땡큐. 그럼 우리 그 저쪽 분들하고 좀 맞출까? 응.
어디까지 하셨어요? 저는 바이턱 잡는 중. 아 바이턱. 우리 합류해서 저거 도와드립시다. 예. 근데 그렇게 합류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차피 못 맞추지 않아? 언제요? 나중에 언제? 뭐 예를 들면 다음 접속 때. 아 그때는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봐서 느낀 건데 예, 예. 느린 사람 거 한 번 더 하면 돼요. 각자 알아서 접속하시고 아, 어차피 만나게 되면 안전하게 랩업 할 겸. 네. 혁준님 늑대 다 잡았어요? 저 늑대 다 잡았어요. 지금 아. 저 그리고 죽으면 놓고 가고. 아, 이게 그 치방님 잡고도 저한테 그 포함이 되네. 그죠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어. 힘 센트로그는 필요 없어요? 그 바이트로그 놈들 그냥 여기 절멸시키면 아. 돼요. 다 죽이면 돼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여기 힘센 바이터군. 예, 네, 다 죽여야 돼요. 아, 다 오케이. 죽여. 오고. 편하네. 코프 모아서 1배. 저 아래 또 있다. 많다. 바이터. 뭐라. 더 필요합니다. 다 어딨어? 아 끝났어요? 오늘 병건 씨 생일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생일날 이거 아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이니까 하는 거죠. 하는 거 나에게 주는 선물인가요? 아 그럼요. 전 사실 생일 안 챙겨요. 어.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아 밥 아까 미역국 먹었습니다. 그럼 됐죠 뭐. 힘센 바이터를 두 마리 잡아야 돼. 퍼지드 포지 추천 에드원 캐스티 받으시고요. 캐스티 데스 얼럿 받으시고요. 데스 얼럿 벤더 프라이스 받으시고요. 그 정도만 받으면 돼요. 하드 확실히 다른가 보네요. 쌩? 여기 하드코어는 별도로 있나? 그 클래식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클래식. 클래식에서 받으면 되죠? 예. 클래식이면 데스 로그가 돼요. 아니고 데스 얼럿을 받아요? 데스 로그예요. 데스 로그. 퀘스티 한 마리 더 줘.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받으면 퀘스트가 지도에 표시돼요. 뭐 잡아야 되는지. 아, 그거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거 두 개 말고. 디테일스? 뭐 딜. 딜미터기. 아, 딜. 딜은 나중에 하고. 그런 거 뭐예요? 본인 그거 창. 저거 위에. 아, 이거. 이게. 아. 뭐더라? 아, 나 아는데 저거. 플레이터 네임 플레이트. 아, 네 플레이터다 플레이터. 플레이터. 플레이터 있고. 플래시게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하드코어라서. 네. 이거 바 두껍게 하는 거는. 두껍게 하는 게 뭐였더라? 헬스바 컬러. 근데 이런 건 좀 꾸밈 요소라 그렇게. 아, 근데 막 뭐 필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이 빨리 편지 배달 하셨나요? 편지 배달이요? 네. 하러 가야 돼. 암호화된 게 없어. 네. 어? 이거 저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하셨어요? 안에서 스킬 배우면서 하는 걸 건데. 이 건물 동그란 건물 있죠 위에. 네. 거기서. 아까 했는데. 퀘스트 없어요? 그. 저 지금 퀘스트. 꽃페라 저랑 다를 텐데. 눈마루 골짜기 편집 배달. 아아 그거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 그거 말고는 했어요. 꼭지 배달 뭐 이런 거 없어요? 도적 훈련. 아까 했어. 아 그거 한 거죠? 응. 아니 기원에 오라. 오 방어도 55 상승. 아 기원에 오라. 이렇게. 기원에 오라 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옆에 있으면 방어도 55 상승. 파티원 상승인가요? 예, 55 상승. 예. 파티원? 와 미쳤네. 파티원. 오. 아 성기사구나.
성기사가 근데 좋긴 좋음. 내가 해봤는데 안 죽어요. 무적 있어가지고. 누가... 그 대신 인던을 못 가요. 아까 전에 나스메 소세끼님이 가방을 주셨거든요. 이거 갖고 있으면 되나요? 그거 가방은 장착, 장착. 오른쪽 장착. 클릭하면 가방 눌러짐. 오레벨에 쓰라는데. 아 그럼 오레벨 되고 나서 오레벨 쓰세요. 돼야 쓸 수 있는 걸로. 세 개나 세 개나 줄. 가방 네 개까지 넣을 수 있어서 갖고 있어야 돼. 가시죠 가시죠. 뭐냐? 야 뭐야 이거 호랑이네. 퀘스트 이거... 다 받으셨어요? 예, 네, 다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근데 왜 없지? 왜 같은 게 아니지? 저쪽 가서 받아야 되나? 나 스킬만 하고 갈게요. 저기 그 그거 하셨나요? 저기 편지 배달하는 거. 편지 배달하는 거 예. 눈바로 골짜기. 예, 하세요. 아, 그거는 예. 아, 하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분쇄.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많은데? 아, 이게 안 켜는 거고. 이게 켜는 거야. 이빨 찔러 왜 여기 계속 계세요? 아 이거 설정 좀 하고 있어. 눈 마르고 자기로 봐봐야 되겠다. 헬린 케이가 누구야 이게? 오. 서쪽이 잠시만 어디야? 잠시만 서쪽이 N인가요? 잠시만. 서쪽이, 서쪽이 눈 쪽이에요. 귀 쪽이에요. 눈자를 골짜기에 귀 쪽이에요. 눈 쪽이에요. 눈 쪽. 눈 쪽. 예예 예. 아제로스 최고의 물건들만 취급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다 퀘스트 그 받으시고 예 예. 다 받으면은 아마 일지 찾는 거랑 나사통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같이 가시죠. 나사통? 그 망명자의 공경 나사통. 아 오케이. 그 나사통 3개 주는 거 있어요. 어 그 물음표 나도 갈래. 그 물음표 뭐야? 아 혁준상. 혁준상 예 여기 멧돼지 사냥하는 퀘스트 주네요. 멧돼지. 아. 아니 또 다 또 가래 이게. 와봐. 또 가래요 나한테. 우선 저 멧돼지 같은 거 잡으러 가시죠. 멧돼지 또 잡으래요? 네. 자, 제 받은 거 공유합니다. 네. 1골드씩 나눠드릴게요. 네. 우와, 1골드 못 사놨어? 와, 1골드. 받았어요. 도네이션. 오케이, 오케이. 미친. 자, 줄 서세요. 저 1발 150kg. 죽으면 날아갑니다, 돈. 여러분들 그 예. 목숨을 돈처럼 생각하세요. 예예, 목숨을 돈처럼. 죽은 새끼야. 코퍼. 아 이게 돈을 내가 주면 어차피 분배가 되네요. 누가 줘. 왜냐면 이 짬처리 담당을 좀 정해야 되겠는데요. 그 아 먹는 거는 그 다 모이면은 순서대로 먹는 걸로 하면 돼서 돈은 아니, 알아서 나눠주고. 돈은 자동 분배가 됩니다. 네 돈은 자동으로 돼요. 퀘스트 아이템이구나. 찍어. 오케이. 제가 무방하겠습니다. 아, 그냥 뭐 알아서 잡네 이제. 자동 루팅 있어야 돼. 이거 뭐야 뭐야 뭐. 자, 다 퀘스트 받으셨어요? 퀘스트 공유하는 그 버튼 없습니까? 있어요. L 누른 다음에 공유 있어요. 이빨 찔러줘. 어 가는 중인데 이거 아 뭐... 해당 퀘스트 완료하셨대요. 전부 다. 어, 잠깐만 저 레벨 배달 가서 레벨업 하면은 저기 공유 좀 해주세요. 제가 레벨이 안 돼서 공유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아 예. 자 이쪽으로 오세요. 퀘스트 다 있나요? 그 망명자의 공경이 그 퀘스트가 레벨이 안 돼서 못 했다고요? 예 예. 아 2렙이네? 아마 조금만 있으면 업할 것 같은데. 그거 그 회색은 때려봤자 안 돼요. 아 이게 멧돼지 하는 거죠?
예, 멧돼지, 멧돼지 같이. 아, 멧돼지? 그럼 멧돼지 잡아요. 여기 멧돼지 많은데? 여기 여기도 많다. 멧돼지, 멧돼지. 세. 나 혼자 잡아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지금 세 가지고. 네, 강한 놈들이 아니라서 저 때문에 방으로 방으로 올라가서 괜찮을 겁니다. 네. 이 금방 애들 다 잡으세요. 네, 작은 멧돼지 처치. 12마리 잡아야 돼. 저 위에도 많네. 어, 멧돼지 강해 근데. 뭐 이 새끼야. 아니 멧돼지 빨리 도와주시네. 아니 아니 어금니 다 가져가셔. 이 빠찔러님. 어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중간 중간에 잡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 자유루시인가? 그 떨어져 있는 예 자유루시예요. 아 자유루시구나.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주우세요. 죽어 있는 거에서도 반짝거리면. 예예. 예. 아 이거 그냥 사냥 개수만 채우는 거. 어, 맞아 맞아. 어, 뭐야 저거? 땅카스 뭐야 저거? 저거 소환수. 어 뭐야? 완료. 난 두 마리만 더 잡은. 아니 뭐 수렵당 있어? 멧돼지가 없어 이. 멧돼지 여기 많은데? 아 어, 여기 여기 많아요. 어이야. 하나 남았어요? 테스트 게임 가시죠. 하나 남았어요? 네,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오케이. 이거 둘러 가면 되나? 트롤도 잡아야죠. 아, 트롤 아까 잡았어요. 아, 트롤 잡았어요. 이제 맞춰졌나? 네. 이제 거의 이거 계속 완료하면 레벨 3 돼 가지고 아마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난 가죽 바지 받아야겠다. 착 스피드로다. 26렙. 오케이. 두 달에 3이죠. 그래서 동료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주시죠. 어. 왔어요. 한 개. 돼요? 네, 한 개 왔고요. 한 몇 개 더 있습니까? 저 두 개 있어요. 네, 한 개 그럼 주세요. 도둑 맞은 일지는 수행할 수 없대요. 아, 왜 그러지? 뭐, 연쾌인 것 같아. 아, 연쾌. 그 맥주 배달이랑 연계인가 보다. 아 그거 예 네, 그거 하고 오세요. 오케이 하고 올게요. 이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맞. 엄청 멀어 이. 그래. 뭐 컴퓨터 가는 거 같지? 아니 능숙하게 어? 예 편지 배달인 것 같은데. 예 뭐 하고 오세요. 배달. 편지 배달. 편지는 이번에 누구야 이번에? 어 이게 사례비 돼야 주는 것 같아 저거를. 사례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램프하러 가시죠 그냥. 그럼 우선 저기 공유받은 퀘스트부터 하시죠. 트롤 동굴? 망령자의 공경 이거부터 하시죠. 망령자의 그거다 뭐 없는. 그거 공유해 주세요. 네, 그 혁준상이. 자 공유 잠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제가 글로 갈게요. 이. 아 매섭네. 매섭게 하네. 여기 다른 친구들 있는데. 네 가고 있습니다. 공유해 드릴게요.
어차피 레벨은 따라 잡힐 수밖에 없어. 하다 보면은. 어 레벨 5 됐다. 그 뛰면서 걷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 그 내가 자연스럽게 터득했는데. 아 개웃기네. 아 뭐야. 이빨 찌라니 가까이 오십시오. 공유해 드릴게요. 일로 일로. 네. 아, 다 모였다 이제 다 모였다. 아, 다 모였다. 네. 아 뭔 말인지. 공유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다 있네요. 망명자의 공경은? 그렇습니다. 그거 크롤 동굴 망명자의 공경. 아 이거 뭐야? 뭐? 뭐가? 가방이 왜? 그거 이제 넣으세요. 그 B 누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은 장착이 됨 가방이. 안 되는데? 끌어다가 해도 돼요. 끌어다가 여기 옆에 가방 칸에다 놔도 돼요. 예 오른쪽 위쪽. 내가 지금 이거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예예. 예. 예. 안 돼. 아 돈 돈. 하나만 되고. 어 됐다. 어 이거 왜 안 되지? 가방이 뭔데? 엔터 누르고 시프트 클릭하면은 뭔지 나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준대. 일단 가셈, 일단 가셈. 어 잠깐만요. 우선 퀘스트 하러 가시. 다 오세요. 네. 제가 보자. 먼저 침투조 가능하거든요. 이제 은신 배웠거든요. 네. 좋습니다. 온다 온다. 자 그럼 이제 다 모였으니까 그 순서대로 루트로 바꿀게요. 예. 고고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세요. 예. 이게 뭐예요? 바닥에 있는 이거 상자. 이거 퀘스트예요. 잃어버렸다고. 어, 병건 씨 이거 몇 턱이에요 지금? 지금 어떻게 먹는 건데요 이거? 클릭. 오른쪽 클릭. 이거 몇 턱이지? 기다려야 돼. 사옥이 되나? 나 못 먹었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 돼요. 좀 미개해요 시스템이. 약간 옛날 시스템이라서. 잡아줘 이 새끼. 아 이런 식으로. 퀘스트 깔아가지고 말하네. 헬릭스의 상자. 하나 먹었죠? 자, 안 네. 못 먹은 분. 저 먹었어요. 만명 상자 먹었습니다. 저 못 먹었거든요. 저만 네. 먹고 출발. 예, 좋습니다. 뭐야? 트롤 뭐야? 잡으세요. 오, 뭐야? 트롤 뭐야 이거? 뭐야? 나쁜 놈들 그거. 너 이거 맞다. 이거 그 박스. 자, 저 먹을게요. 다 먹었죠, 그러면? 네. 이동. 이동. 얘들 경험치 많이 주네. 자, 트롤 잡으시고. 얘들 말도 안 해요, 트롤. 예. 네. 자, 자기 순서 돼서 반짝거리면 드셔야 됩니다. 예. 뭘 먹어요? 어디서 먹어?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조금 가면 있어요. 지도에 표시돼 있잖아요. 아. 분노가 부족합니다.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나? 여기 이 상자. 먹어버렸어. 인덤 파괴 잡아. 기다리면 나옴. 기다리면 나와요. 사슬조끼 필요하신 분 안 계시죠? 회색. 저 주십시오. 저 사슬 입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전 이미 있어요. 사슬조끼 필요하신 분. 이빨줄러님 드셨고. 예예. 여기 근데 이렇게 결투 신청하다 피 빠지다가 몹 젠되면 죽으면 죽음? 죽어요. 예. 네. 아 그러면 안전한 데서 해야겠네. 약간 마을 같은 데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 이거 먹은 건가? 그 오른쪽 위에 뜰 거예요. 분노가 부족합니다. 오른쪽이? 오른쪽 그. 아 네네네. 나사통만 먹으면 되네. 네 나사통만 먹으면 돼.
잡아 잡아. 자, 저 먹으면 출발해요. 곧. 두 번째 다 드셨죠? 예예, 예, 저 다 먹었습니다. 이동. 이동. 자, 이거 이거 트롤. 애도. 놈니거를 위하여. 야무치처럼 누워 있네요. 야무치처럼 누워 있대. 여기입니까? 예. 이빨찔러님이 그 했으니까 이 주변 청소하고 있죠? 예예. 예. 컷. 다가 나온다. 그리고 이따가 저 동굴도 한번 들어갈 거예요. 오, 여기 새로운 던전 같은 데가. 네. 나 사통 먹었음. 네. 오, 이거 뭐야? 탕카스 뭐야 이거? 저거 흑마법사 나중에 소환하는 건가? 아, 레벨 높아야 되나? 저 허리갈기 트롤도 잡는 퀘스트 같이 있거든요? 어? 어, 그거 못 탔어요? 공유해주세요. 어, 이 트롤 동굴 가는 거네. 아까 우리는 완료했고. 안 하셨나? 됐죠? 네, 석주님 됐죠? 봤어요, 봤어요. 네, 하면 이거 나중에 동굴 갈 때 아마 완료될 거예요. 네. 동굴 그럼 지금 가나요? 어떻게 하나? 다 주셨으면 출발. 아, 이거 갖다 내면 뭐 동굴 퀘 하나 주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이거 그 트롤 다 잡으면 동굴 들어가서 뭐 주워 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네, 트롤 그럼 네, 열, 예, 트롤을 반납해야 될 거예요. 잡고, 잡고 그럼. 여기 씨를 말려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 저 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서 트롤, 안에 들어갈까? 안에 가자. 안에. 안으로? 얘들이 어린애들이래요. 근데 엄청 빨리 자란다. 트롤이. 키가 이게 더보다 한 2.5배 커버리니까. 커버리니까. 자. 이동. 로팅 로팅.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대상. 대상을 클릭하려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 지켜. 그 탭을 누르면 가장 근처에 있는 적을 자동 타겟해요. 빨리 잡아. 어, 이렇게 어, 다 침 발라놔야 돼 이거 미리. 원래 이래 시스템. 어이 많다. 다이브. 어 이거 네임드네 얘. 네임드 오케이. 네임드를 잡아가지고 다음 캐를 해버렸네 내가. 이거 네임드였어? 네. 여기 하나 있는데? 띵루팅. 뭐야 뭐야 소리가 나. 예, 어그로 끌림. 오케이 트롤 하셨고. 곧. 도와줘야겠다. 트롤은 몇 개 남으셨어요? 저는 완료 트롤. 혁준상은? 저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기 많 있다. 어, 트롤 생겼다. 다섯 마리. 저기 또 있다. 굿굿. 오. 아 이거 못 넘어가 이거. 아 이거 못 넘어가 이거. 돌 타고 돌 타고. 어. 돌 밟고.
사커퍼 나가면서 나가면서 해 나가면서 나가면서 하자 나가 나가시죠. 전 누가 때려줬다. 오케이. 한 마리 남았는데 뭐 그치 껐죠. 어이 나 이제 이놈 새끼. 어 새끼 뭐야 이거. 죽어 이 새끼야. 어. 오케이 클리어. 분노가 부족합니다. 아씨. 교교교. 굿. 얼른 가요? 이제 퀘스트 완료하러 가시죠. 트롤 여기 왼쪽에 이거 반납하면 트롤 주면 트롤까지 다 하고 그냥 내려가죠. 뭐야 느낌. 반가워요. 잘 가세요. 어 망치. 아 이게 아까 그 퀘스트. 어 포탕을 못 받아 나는. 응? 여기 가세요.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럼은 어, 저도 그 그래요. 벤더 프라이스 받았잖아요. 아, 팔면 돼. 벤더 프라이스 받았죠. 거기에 그럼 아, 가격 표시돼 있는데 비싼 거 받아서 파세요. 잠깐만 벤더 프라이스? 그 받았었잖아요 아까. 나, 예. 안 받았는데. 퀘스트에 떠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아무거나 받으세요. 어, 보통 양손 무기가 비싸요. 이거 나 레벨이 안 돼서 못 봤는데 얘 거. 놀이. 그럼 세. 주변에 잡죠. 이게 뭐야? 5렙 찍으면 될 것 같아요. 4렙 찍으면 우선 레벨업 하러 가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니 자유하니까 레벨 아니, 동굴 한번 갔다 오죠. 동굴 저 퀘스트 새로 받았는데 직박형이 못 받았대 아직. 동굴을 못 받았다고요? 3렙이라 그런가 봐요 아직. 저 3렙인데 받았는데 저 4 되어주나? 저 3 공유해드릴까요? 아니 도둑맞은 일지는 받았고 저 은색 그러니까. 느낌표 저도 못 받았어요. 아 그거는 도둑맞은 네. 일지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맞아요. 아, 오케이. 그거는 그 어디 이동하라는 거라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면? 네. 이거 삿을 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삿을? 저 쓸 수 있습니다. 모아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되죠? 거래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클릭하고 거래 요청. 네. 거래 요청.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몇 개? 아이고, 두 개나. 아이고, 세 개나. 다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예.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시. 뭐 어디갔지? 자 들어오세요. 가시. 가시.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가방을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되구나. 오케이 가자. 들어갔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그 일지 다시 줘야 돼. 그 네임드 잡고 일지 받으러 가야 돼. 저희 지금 퀘스트가 안 겹쳐가지고 이제 이거 깨면 이제 퀘스트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게 뭐 오케이. 쭉쭉.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저 그 프레즐 저 겹치는 부분에 있던데? 분노가 부족합니다. 여기 프레즐 여기 겹쳐. 저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저 아래. 어, 맞아요. 저기 있다. 말레비 60이었나? 저기 있다. 이놈식. 어, 나 갇혔어. 타이드. 제가 다 데리고 왔어요.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에이. 레어. 이건 뭐지? 진짜 비싼 건데? 그건 뭡니까? 고맙습니다. 가방 없는 분.
여기 있습니다. 너 얘 뭔데? 다시 생김.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젠이 빨라요. 가방 하나만 주세요. 있으면. 저 이거 열어봐야 돼. 가방. 없어요? 더 드릴게요, 아예? 형. 제가 아예 뭐야? 없어요? 비난 배당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 추박이 형 제가 드릴게요. 어디? 가방 있어요? 이빨. 아까 내가 하나 줬죠. 저 되게 많아요, 가방. 아, 그래요? 가방 이빨 들러 잠깐만. 세 개만. 예. 뭐 장세평이야? 감사합니다. 가방 다 있으시죠? 예, 저. 자, 이제 나가시죠. 한 개. 아, 두 개. 아니, 그 풀로 찼어요, 풀로? 가방? 아니요,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되죠. 가방 다 안 차신 분. 분노가 부족합니다. 검수 중에 안 되나 봐. 가방 안 차신 분. 예, 나가시죠. 가방 다 차셨죠? 예예. 예. 가방 두 개 부족. 두 개 부족. 이따 박정민이 준대. 하나 드렸는데? 아, 하나만 주는 거였어? 많다며. 아, 하나 뭐, 아닌데 두 개 더 있는데 안 줘져. 안 줘져 가지고. 안에 뭐 들어 있어. 됐어. 그럼 다 있으십니다. 이게 몇 칸 가방이 가장 좋은 거예요? 16칸이 좋은 건데 10칸이면은 이게 하드코어가 얼마더라 이게? 아, 경매장에서 한 20실버 했던 것 같은데. 40실버인가 20실버. 매장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 자, 반납. 자, 퀘스트 완료하러 가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죽여. 머리 깨. 아, 이제 늠름합니다. 아유. 깨고. 그럼 이제 눈망루 골짜기는 졸업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정든 이 훈련장이 이제 끝입니다. 새벽주 이거구나 여기서. 네. 훈련소 여긴. 하나 경비대 탈로스와 얘기 나누기. 어, 탈로스 그 친구 아니에요? 아스톤에 나오는 탈로스? 그 탈로스 아니야. 그 탈로스 아니에요? 맞지 않아? 그 하스스톤 탈로스 말하는 거 아니야? 뭐야 뭐 4분 안에 뭐야 이거? 여기 뛰는 거 여기 위에 그 동그란 집으로. 오케이. YMCA 캠프 저기로 가세요. 회관 YMCA 회관. YMCA로 오케이 동부장으로. 아유. 저기서 몸 녹여. 봐. 몸 녹이고 스킬 배워. 무슨 스킬? 제가 자동으로 걸어놓고 걸린 거 봐.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네. 자동으로 걸어놓고. 뭐? 극혐이죠? 자, 스킬 다 배워놓으세요. 짝수 예, 됐으면. 네. 반갑네. 뭐야, 이 퀘스트가 아닌데? 저거구나. 몸 조심하게. 잘 지내시나요? 어, 그러면 그 머그잔 반납회가 있을 텐데? 머그잔 반납도 하셔야 될 텐데? 아니, 빈 머그잔까지 갖다 줘야 돼. 네, 갖다 주고 오세요. 저희는 해가지고. 네, 갔다 오겠습니다. 힘내고. 잘 가세요. 저는 그동안 퀘스트 이거 낭독하고 있을게요. 그렐린의 보고서. 눈마루 골짜기 저녁에 서리 갈기 트롤에 대한 보고서. 작성 그렐린 화이트 비어드. 그동안 눈마루 골짜기 지역에서 서리 갈기 트롤들의 동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드워프의 안전에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수의 군 병력만 추가로 지원한다면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눈마루 골짜기에 배치된 산악 경비대와 용병들의 지원으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파견하기 전 원로원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브론즈 비어드 폐하께서 제게 부여하신 권한에 의거해 실행되었습니다. 이거 보고서 트롤 족밥이라고 보고하면 됩니다. 자, 퀘스트 완료하겠습니다. 스킬 좀 배워갈게요. 네? 스킬도 다 배웠습니다. 아, 스킬도 배워야 돼. 저 아래로 뭐 빈 머그잔 머그잔 갔다 거. 오세요. 저희는 했어요. 두 분 갔다 오세요. 아,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배울 게 없네. 뭐야? 그 5렙이라 그래. 6렙 돼야 배워.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쌩. 뭐 누가 심판 이거? 심판이 안 써지는데 이거 어떻게나요? 아직 사용할 쌩. 어 된다. 쌩. 독으로 죽는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쌩. 이빨줄러님 오시면 출발할게요. 하고 계세요. 제가 글로 빨리 뛰어갈게요. 아 그래요? 저 오른쪽 가는 거죠? 모다노스 가는 동굴 쪽. 예예. 예. 아, 글로 가고 계세요. 예, 그럼 뛰어가고. 우리 출발. 3인 출발. 출발. 예, 저는 그 길을 아는 숙련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우원박. 가는 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어디. 일로 와봐. 잠깐만요. 네. 잠깐만. 나 이거 드릴 거 있어. 150kg. 뭐 받을 게 있습니까 제가. 아이고 저 사술 팔보구를. 아이고 허리띠를 없나요? 자 갑시다. 두 개. 네. 출발. 오 말 탔어 이 사람. 오. 야. 좋겠다. 트람보사 5기. 6시까지 어떻게 올린디? 야 도네이션이 빵빵한데? 나도 조인.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도 보시는 법 다 아시죠 이제? 예예. 예. 누군표로 내가 가세요? 언제 도착했는데요? 어디 가세요? 일로 오셔야죠. 아니, 일단 아니, 그 회님들이 좀 버퍼링이 걸려서 눈 마르고 계네. 경치 한 번씩 감상하시고 예. 저렇게 그 석조 건물을 암석에 붙여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좀 만듭니다. 드워프 나라 안녕하세요. 보고서 보고하시고 저기 느낌표 받으시고 저 오심에서 가요. 날씨 정말 좋죠? 자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동그라미한테 자 줄 서시고 자 보급품 왔으니까 나눠드릴게요. 예. 자 가루 옥수수 자 우와, 초콜릿 오선한 이게 다 오선한데. 자 여기 햄 햄통조림 자 다음. 내 찌개 느낌이네요. 어이 어이 콩 콩통조림 초콜릿 가루 옥수수. 다음. 아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언제 써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단축키에 올려놔가지고 쓰시면 돼요. 평상시에 써도 되고 신속의 물약은 도망갈 때 눌러주시고 도망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물리 공격하시는 분들은 버퍼 걸어드릴게요. 네. 어? 힘의 축복? 힘의 축복. 미쳤다 와. 보통 이제 오른쪽에다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냥터 도착해서 하나씩 까도 됩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역시 힐러 한 명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심하다. 굴에 굴에 있습니다. 굴. 어 들어오다. 아 이거 힘축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데미지 확실하죠. 이제 힐도 돼요? 힐도 되죠. 와 대박. 안 되는 게 없죠 이 친구는. 안 되는 게 없어. 대상이 없습니다. 아일로. 어, 가죽옷 가죽 제작자분 오셔갖고 가죽옷 지금 어디 어 뭐야 아 받으세요 바, 받고 가세요 어 뭐야 어 뭐 너무 너무 좋은 걸 주셨어 잠깐만 받고 계세요 저희 뚫고 있을게요 대상이 없습니다 못 받았거든요 고마워요 그 슬래시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캐릭터가 아. 슬래시 감사 해보세요 슬래시 감사 못 받아가지고 슬래시 감사 할 필요가 없어 해봐요 이빨 찔러에게 감사한 건 아니었는데 왜 이빨 찔러에게 감사... 그 대상을 해놓고 그 선택 클릭을 아... 당한 채로 해서 이빨 감사 굳이 정정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 번 감사해도 되잖아 예예 아 그 미상의 인물에게 받은 건데 오 이쁘다 옷이 약간 남미 쪽 사람 같네 오, 저 빨간색 괜찮은데? 진짜? 컬러가?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디즈니에 나오는 느낌이야. 자, 이제 여러분 훈련소 졸업하신 거고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추가로 더 훈련하는 거 뭐지? 자대 배치? 자대 배치 아, 가기 전에 그 야수교 이런 거 있잖아요. 후반기 추가로 조금 여기 10렙까지는 여기서 또 해야 아니에요. 됩니다. 멧돼지고. 눈밖에 없네. 철원 같은 느낌. 머리를 소라빵으로 해가지고 귀엽네. 야 뭐야 저거? 저기 그거 있어요. 이거 뭐야? 안녕 로봇. 이거 죽이나? 이것도 죽여요? 뭐야 이거? 이거는 그 표적이에요. 여기 그 60mm 똥포가 쏘는 그 아! 표적이에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신나잖아 지금 얘네. 어, 뭐야? 얘네가 쏘잖아요. 관측병이. 원래 이게 있었나? 저도 못 봤는데 처음 봤어요. 지나가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안 봤나봐.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할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관측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치하네 보니까 얘가 회고리. 망토를 받았습니다. 갑시다. 감사히. 분노가 부족합니다. 좀 머네요 근데. 그니까 이 구간은 경치 구경하는 구간이에요. 어, 약간 설악산 같은 거구나. 네. 여기 어디? 둘레길, 둘레길 있는데 거긴가 여기? 덤모로 둘레길이에요. 아, 둘레길. 그러니까 여기 아이언 포지잖아. 어. 게스트하우스는 어디 있나요? 둘레길. 경치 어, 보시고, 이 주변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NPC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 우리도 오 됐네. 네. 네, 저도 오해요 이제. 이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혁준성. 네, 예. 저녁 식사 하셨어요? 저 아직 못 먹었습니다. 참 이게 아쉽게도. 배고픈데. 아, 지금 배고프던데. 학생다 맞아가지고 배가. 아, 그러면 식사하러 가세요. 어? 진짜요? 예, 네, 가셔도 됩니다. 멋지세요. 편하게 가세요. 저요? 네, 예. 저, 아니 근데 가는 길에 또 상갓집을 들러야 해서. 육개장을 또 드시겠구나. 아마도, 예. 예. 맞지.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다시 약간 좀 참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장비지. 이거 왜 사냥감들이 없지? 아 여기 그 둘레길에 둘레길. 세출 받아야 하니까. 보고서 반납하고. 맺겠습니다. 아. 이 상인한테 물건 팔고 잡템. 어디? 누구? 야스주론사. 그럼 잘 가게. 예? 페리아 라멘우르?
뭐 아무한테나 파세요. 느낌표 다 받으시고 물음표 반납하시고 일단 다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반가워요. 잘 가세요. 아 이거 팔 수 있구나. 아 멧돼지 고기를 가져오래요. 멧돼지 갈비. 어? 멧돼지 갈비가 맛있나? 도와드릴 일이라도. 어, 여기 약간 특색 요리네요. 집에서 가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됐다. 여관 파킹까지 됐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 어디 갔어? 저기 그 여기 직업 상급자 됐으니까 스킬 배우세요. 예. 여기 누구야? 누구한테 배워요? 와 개비싸. 일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관주입니다. 아니 이거 응급치료 배웠는데 비싸다고요. 네. 이 안에 고기 많네. 이 안에 고기 있습니다. 아니 상급 성기사는 어딨어 이놈. 농땡이 치는데 어딨냐. 그리고 여기 여관에 여관에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나 뭐 배워가지고요. 잠깐만. 집에서 배울 거는 없습니다. 못 배웁니다. 입니다. 그 성기사 있습니다. 여관으로 어떻게 들어오세요? 여기 저 있는 데로 오세요. 예. 저 있는 잠깐만요. 잠깐만. 앞에도 이거 있는데요? 느낌표? 아 느낌표 받으세요. 어디요?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나? 어디 계십니까? 저기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저기 느낌표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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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여관에 계셨구나. 들어오세요. 잠깐만 이거 느낌표 뭐야? 느낌표 받고 오세요. 어, 야,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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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멧돼지 갈비? 아 잠깐만 나 얘한테도 받아야 돼. 어 나 멧돼지 갈비 팔았는데. 여관인가요? 아니요 여기 여기 저 있는데. 저 있는 데로 오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저 있는데. 동그라미가 안 보여. 동그라미 어디 있어? 저쪽 이쪽. 동그라미. 점프 뛰고 있는데. 저기 점프 뛰고 있는 사람. 이빨 찔러 여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이빨 찔러 가만히 계시는데. 배달 시키고 하셨네. 저는 경치 구경 좀 하느라고. 예. 아, 네.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 예. 귀환지를 설정해야 돼요. 아 귀환지. 여관 주인한테 말 건 다음에 귀환 장소를 사용합니다. 클릭. 안녕히 가세요. 이사. 됐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귀환하면은 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전 이미 했답니다. 저도 했어요. 아 진짜 멧돼지 고기 팔아 그랬네. 가시죠 이제. 그 장례식장 가셔야 돼요? 예? 직박이형 장례식장? 어 근데 뭐 지금 바로 갈 필요는 없고 일단 퀘스트 무대기 있으니까 일로 와서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교교 아 와드 와우 하드코어 장례식장 아니고요. 리얼 장례식. 스틸 그릴의 정비소. 나 따라 놓은 거. 겨울룩도 한번 잡아봐요. 8렙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대 찍게. 1대 4. 1대 4. 아구리 장사 없으니까. 오케이. 야, 별거 아니네. 아 근데 8렙 빡센데? 빡센데요. 자 여기서 또 퀘스트 있어요. 여기, 퀘스트 또 잔뜩 받으세요. 있지 않나? 오. 오. 몸 조심하게. 개 퀘스트. 야 안쪽에 있나요? 얘도 주고. 아니, 안에 없어요. 밖에 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럼블샷에 탄한 너무 오랜만이다. 퀘스트. 무슨 일인가? 웬디고도 받고. 럼블샷에 탄한? 럼블샷 두 개 맞나요? 한 개밖에 안 받았는데 여기 좀 여기 두 개 있어요 여기. 아 어, 여기 있네. 다 발로 있네. 어 탈 거다. 타줘. 와 탈 것도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가세요. 탈 것이 레벨 20이죠 어 근데 이거 80원이에요 왜? 100원 아니었어 원래? 그 60%가 80원이고요. 아 100원? 어 100원인데? 원래?
노움은 20% 할인인가 보다. 저는 못 산대요. 그런가 보다. 아 이게 뭐야? 아 맞아요. 산양 사야 돼요. 그 오픈은 저쪽 다른 데 있어요. 이거 기계 타죠 사요? 아니 아니 지금 못 타요. 할 수 있으면 사세요. 지금 못 타요 근데. 못 사는 것 같은데. 예. 퀘스트 흑마는 나중에 그거 줌. 예 맞아요. 흑마는 뭐 받았던 것 같아. 지옥만가 뭔가 받았어. 아 이거 다니기 너무 힘들어. 저 애완용 소환했어. 나 6렙이네? 잠깐만. 뭐야 애완용 저거 뭐예요? 어떻게 저거 가지는 거야? 저 애완용 소 이거 했어요. 아 이거 돈 주고 지는 거예요. 얘 때려요. 양조장 갔다 오고 싶은데. 스킬 배우게요? 양조장? 아니야 이따 갈게요. 가세요.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스킬 배우는 거. 예. 네. 따라오세요. 근데 흑마 인프가 원래 이렇게 안 나왔던가? 원래 슬슬 나오지 않나? 여기서 배울 것 같은데 6렙에서? 이거 모두지를 어디서 배우는 거야? 그거.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막 모르겠어. 어떤 데는 일찍 배우고 어떤 데는 대도시 가야 되고. 파라노스. 자 양조장에서 배우시고. 인프다. 이게 양조장인가? 예. 여기 여기. 안쪽에 걸려. 보통 이 우체통 있는 데가 여관이에요. 어. 여기 요리 배우는 애는 없지. 응급 조련사만 있지. 응급 훈련사만. 근데 너무 많은데? 누구한테 배우는 거지 이거? 살아야겠다. 훈련을 먹고. 아니 이런 거 말고. 근데 전사가 제일 빨리 죽는다. 얘인가? 장세평 소상이 또 지원을. 응급치료는 배워두면 좋아요. 그건 배웠는데 다른 스킬은 못 배우나? 다른 스킬 2랩 단위로 배울 수 있어. 2랩업 하면 또 뭐 배우고. 근데 6랩인데 지금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데 배우 왜? 흑마법사 찾아야죠. 상급 흑마법사가 있어요. 양조장 쪽에 있을 거예요. 그 반대편 여기 양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양조장 맞냐? 여기 반대편으로 와야 돼. 아 거기? 자자 네. 집합에 집합. 잠깐만, 스킬 다 배웠으면 집합. 스킬 못 배움. 잠깐만. 여기 안쪽으로 들어. 아. 야 이거 뭐야? 아 나 사냥꾼 할 걸. 아 나도 이 동물 한 마리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럼 이거 누구지? 흑마법사가? 거기 흑마법사 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 흑마법사 없으면 왼쪽 건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 레오펫 같은 것도 있었죠. 일로 와보세요. 야 이거 말해. 동물이 뭐야? 아니구나 저거 드루이드구나. 아이 씨발 이거? 예? 어 여깄다. 아 아닌데 요리잖아 이건. 얘인가? 상급 흑마법사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지하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밖에 있나 봐. 여기도 없어. 없는데? 밖에 있나? 난 대체 누구한테 스킬을 배울 수 있나? 뭐야 감사합니다. 흑마법사 밖에 있나 봐. 밖에 나와보세요. 사냥꾼 저 뒤쪽 얘인가? 기속 아이템 여깄다! 여기 어디? 어 카드값 줘. 체리삼이 알려줬어. 여기? 깜리지? 임리지? 아 오? 지금 이거 4명만 돼도 한 명 한 명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저희 그 28명이 얼마 전에 전지훈련 갔다 왔잖아요. 네.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누구 이번 없어지죠? 하면은 한 명 화장실 가 있고. 맞아요. 누구 없어졌어요. 화장실 갔다가 와서 아 이제 됐다 가자 하면은 저도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요? 한 3명 나오고.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오면은 2명 담배 피러 가 있고 그러면 왜 담배 피러 갔어? 화장실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아 화장실 간 시간 동안 피고 올라고 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끝까지 안 맞아.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그런 상황일 때는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어떻게 최대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딴 거 하면서. 맞아요. 수다 떨고 뭐 그랬어. 예. 네. 뭐 소일거리를 만들어야 돼. 와 이거 미쳤는데. 너 왜
포인트까지 가기 힘들어요 저희. 어 이게 더 좋네. 가자. 아시죠?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원문 열어준대. 어 차원문 열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민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 파티 하면은 차원문으로 해서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굳이긴 한데 30분이면 21분이나 남았으니까 일단 가죠, 저희. 네. 교교. 이제 퀘스트 할 거예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뭐 곰, 멧돼지 150km 딴 데 가고 있어 지금. 아니요. 저 제대로 가고 있어요. 쭈구랑이 따라가고 있어. 아, 이빨 찔러. 이빨 찔러 갔다 딴 데 가고. 아니, 이쪽에서 아까 잡았던 것 같아. 흘러 가시죠. 이게 맵에 이게 다 보여 가지고 럼블샷의 탄환이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오시고. 아, 럼블샷의 탄환. 여기서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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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좀부터 번지. 안 돼요. 여기 저 튀어나온 공격. 공격 좀 번지. 이거. 예, 가벼운 놈들. 가벼운 놈. 변지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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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좀 번지. 오케이. 새끼 곰 잡아. 분노가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해야 돼요. 네. 그 물약 있죠, 물약. 물약. 물약을 다 도핑합니다. 재생 물약, 방어 물약, 인내 물약 세 개 도핑.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재생. 바카스 도핑. 인내. 하나씩 다 마셨어요. 신속은 드시지 마세요. 신속은 네, 급할 때 드세요. 다 먹었습니다. 좀 세련 잡으러 가는 건가요? 예예. 예. 자 여기 럼블샷의 탄환이 여기 있습니다. 어 왜 용 뭐야 용. 이거 뭐야? 이빨 찔러 옆에 용 뭐예요? 그 애완동물. 그 애완 그거 받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은 안 됩니다. 아 실패했어 나. 그 이것도 그거예요.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오닥불 위에 가져와서 데이네요. 예. 오닥불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저는 좀 지져요 이런 걸로. 자 럼블샷 다 하셨으면 이동. 네, 보이는 거 다 잡으면 돼요.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그 세레들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센 거 같은데. 맞아요. 그 장비가 너무 좋아요. 왼쪽 시발. 전설의 동물이야. 역시 별로 안 주네. 자, 요 안에 들어가서 웬디고 갈기 다 뜯어버리죠. 웬디고 갈기 8개. 지금 여기 다 죽어있죠. 웬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든대요. 되게 많은데? 원래 이렇게 초보전에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원래? 왜냐면 하드코어는 하드코어 있는데 곰? 하드코어는 죽어가지고 무한동력이에요. 죽으면 계속 만들고 죽으면 계속 만들고. 아. 유저 수급을 수학, 계속 죽여서 만들어요. 옛날에 수학의 정석 집합하듯이 그런 느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클래식은 다 졸업해서 서서히 줄었는데 여긴 계속 있어. 저 앞에 가는 건 뭐지? 다른 사람. 저 이제 드루 저 나이트 엘프예요. 네, 네. 나이트 엘프 같아. 이거 빨리 침을 발라놔야 돼. 아니면은 이게 루팅이 우리 각자 퍼져 퍼져서 먹어. 빨리 그. 조심. 어 뭐야 무슨 말이야? 오 아이스 브레스 쏘는데요. 나 추워. 이렇게 찜하다가 보통 죽거든요 하드코어에서. 그래요? 혁준상이 그, 힐 하지 않을까요? 안 했네? 한 번도? 그 성기사 만화가 좀 원래 좀 딸려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안 해버려요 성기사는 힐을. 예 귀찮아가지고. 아니 만화가 없어 성기사는. 만화 뭐 버프 한 몇 번 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믿음만 줘. 든든하게만 해줘.
아 힐이 있다는 든든함.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힐은 안 해줘. 니또 애매하고. 근데 웬디고 갈기를 우리가 네 명이잖아요. 여덟 개 모아야 하잖아요. 예예. 32개를 뜯어야 되거든요. 아, 하나도 못 뜯었는데. 공부 깊숙한 데를 좀 가보죠. 이 정도면 네. 살린 다음에 기른 다음에 뜯는 게 나을 것 같은데. 32개 뜯어야 되니까. 제가 좀 땡겨오겠습니다. 이거 예. 이분이 자꾸 그 선점 아유 또 선점당. 선점 당해가지고. 나도 뜯고 싶어. 나 왜 하나도 못 뜯었지? 저도 하나도 못 뜯었어. 그게 순서대로 아니, 가는데 이거 운빨이에요. 근데 어차피 32개를 다 뜯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누가 먼저 뜯나 상관이 없어요. 작업장이네요. 맞아요. 이게 단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홍삼이 열 박스가 팔려야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내리네요. 아, 못 내려. 못 내려. 갔는데 내 집 나왔다고 갈 수 있나요? 꼴찌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예, 꼴찌 거 다 해줘야 돼요. 이게 그쵸. 그 하드코어와 와우의 룰이에요. 이게. 내가 먼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합쳐서. 하려면 가까이 와서 누르면 돼. 클릭 우클릭을 빨리빨리 하면. 갈기를 32개 사줘야 돼요. 이거 패키지 여행 가서 홍삼 열 박스 누군가는 사야 나가는 것처럼. 맞아요. 그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그 상점에 들리잖아요. 아무도 안 사면 가이드가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좀 한 번 더 둘러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몇 개 뜯었어요? 몇 개 뜯었어 지금? 저는 세 개 남았습니다. 저는 한 개 뜯었어요. 이게 대보면 나와요. 이렇게 그 미니맵에 대면은 미니맵? 웬디고 갈기 쭈그렁이 여섯 개 먹었고 이빨질러 한 개 먹었고 맞아야 정신 차려 0개 먹었네요. 나는 없어. 멀리 서 있어서 그런가 봐. 가까이 가야 되나 봐. 그렇지? 아니 그 순서대로 네, 먹을 수 있으니까 반짝거리면 드세요. 안 나오고 확률로 나오는 거라. 결국 다 집을 수 있어요. 예예. 예. 먹어야 끝나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못 나갑니다 이거. 누군가는 얻었어요. 다시 설명해요 가이드가. 예. 이 말광의 좋은 점 다시 설명해. 아, 살 때까지. 자, 저 끝났습니다. 아니, 얼마나 빠져. 자, 자, 저 다 뜯어 버렸어요. 얼마나 빠져. 자, 도와드릴게요, 이제. 다 우르르 몰려서 다 뜯으러 온 거 봐. 다 우르르 몰려 가지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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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뜯으세요. 다 뜯으세요. 예. 알긴 알지 마. 자, 예. 벤츠 모양으로 나눠져서 뜯으세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한 바퀴 돌았는데. 아, 한 바퀴 돌면 젠이 또 돼 있어요 이게. 위로 한번 가볼까요 2층? 아 그럴까요? 아 근데 우원박 잘 쫓아다니네요. 이거 WASD. 네 바로 옛날 적응했어요. 대구 좀 했다고 하더니 좀 무빙 좀 치는데요. 적응했어요. 적응했어요. 아, 연무빙 좀 치네. 연무빙. 올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밴디고 밟고. 밴디고 밟고. 아 이거 뭐야 막히기. 어 다른 길인데? 아 뭐야? 빡빡빡빡빡. 자 여기 내려가야겠네요. 안 알려주니까 저기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 백을 안 해주니까. 아 운전수. 아 죄송 아이, 죄송. 도전을. 아이 죄송.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자 안개 속에 미세먼지 속에 보이죠? 좀 더 가까이 가. 빨리 저거 빨리. 돌 좀 박아주세요. 달려 달려. 자, 아니 빨로. 자 벤츠 모양으로 하시고. 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원래 이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인가요? 이제 퇴근하고 딱 하실 시간, 즐기실 시간인가? 아 근데 하드코어는 항상 이 정도는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이 초보조는 계속 태어나면 한 10렙까지는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 되게 빠르죠. 어 왜 150km한테 감사하지? 나 카드값조 체리한테 감사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맡아두는 플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맞들리면은 여기선 안전한데 맞들리면 나중에 막 30렙 돼서도 이게 버릇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나 진짜 하나도 못 주웠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아, 한 개 주웠어, 한 개. 이 버릇이야, 이게 버릇. 아, 여러분들하고 트로그 그 왕국수호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 두 명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죽으면 저 그냥 아이고, 바로 튀어 칠 겁니다. 자, 버프 나올게요. 아, 감사 감사. 아, 나 기공 배워야겠다. 왕국수호가 거긴가? 모다노수 오른쪽 거기 들어가서 막 왼 그 왼쪽 왼쪽 나물 그 있죠? 그 약초 뜨는 거 옛날 그거 있었는데. 자, 제가 찜 다 하겠습니다. 나물 뜨는 거 해야겠다. 아, 전사님 튼튼하시네. 이 정도는 분노가 더 필요한 문제 없네요. 꽝 바보. 어, 천둥벼락까지. 이거 뭐야? 어, 빨간 왼쪽. 아, 얼마나 빠른 거야 이게. 아, 자유획득이구나. 아니, 클릭을 제가 클릭을 좀 아, 이게 저 이제 알았어요. 자유획득이어서 제가 먼저 된 거였어요. 아, 왜 또 여기 또 있다. 어쩐지 없다고 계속 우원박이 멀리 떨어져서 그렇다고. 자유획득을 어떻게 알아요? 그 깔아야 돼. 아, 그 파장이 그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순서대로 먹는 건지. 아. 아, 어쩐지 나부터 됐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돼 있더라고. 한 명 주셨는데 이빨줄러님이 엄청 광클 가지고 하나 붙으신 거였네. 저도 한 개.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노래방에서 기클 좀 했는데 안 되네요. 쭈꾸러기님한테는 안 돼. 아, 개웃기네. 저 안쪽으로 안쪽으로 턴. 아.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직진해 보죠. 우리 자꾸 떨어졌었는데 직진 한번 해보죠. 저 이미 끝나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 진행 상태를 모르겠네요. 잡아.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아, 버릇처럼 제가 자꾸. 이빨절이 다 모으셨나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 이게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새끼야. 분노가 어, 완료. 아, 완료. 자, 이제 두 분 남으셨고. 저 먼저 좀 나가봐도 되죠? 네. 아, 그 장례식장 가셔야 되나요? 8시쯤 떠날게요. 8시. 아, 예. 저도 8시쯤 나갈게요. 예. 아, 저도 그럼 오늘 8시에 예, 딱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죠. 이 설인까지 하고 끝내죠. 예, 예. 어? 설인까지 하고 깔끔하게 끝내죠. 설인까지 싹 하면 되겠다. 예, 예. 설인 게스트 하고 근데 시간 안에 못하면 그냥 끝내는 겁니다. 어, 나 갈기 먹고 싶음. 아, 우리 나가면 안 되죠? 아, 나 지금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주셔야죠. 아니, 이거 내줘가야죠. 근데 어차피 네, 그 웬디고까지만 할 거라서 나가셔도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웬디고까지만 할 거예요? 예. 왜요? 이거 하면 돼, 근데. 아니, 그 다른 캐까지 하면 좀 애매해가지고 8시까지 할 거면 랩소디 몰트. 아, 멧돼지까지요? 멧돼지도 뭐, 예. 아, 알았어요. 멧돼지까지. 디카야 가져가십시오. 애들 닮은가 봐. 가위가 다 없어. 아, 아래 드시고 전 위에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밑에 쪽. 어.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대박이야. 광맷. 이거 많아요, 이거 많아. 여기 가가지고 때리고 있을게요, 미리. 와, 개 많아. 여기 위에 두 개. 전사님 불러와. 위에 두 개.
주시면 도적은 죽을 수 있거든요. 어? 일일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르골게. 나이스. 저 위에도 두 개 있으니까 드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 이거 많구나. 오, 여기 무난치네. 자, 다섯 마리 몰이 해보겠습니다. 다섯 마리. 아, 지금 드시고 계시네. 충분히 가능.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위대한 도전. 위대한 도전. 아, 저 다 모았습니다. 이제 우원방어 모으면 된다. 나 하나도 없어. 힐 들어갔습니다. 아, 힐 올라옵니다. 미쳤다. 여기 와서 한번 집으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대상을 정해야. 저 드세요. 다 저기. 원박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왠지. 하나 먹었다.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아. 반짝거리지가 않은데요. 어, 안 반짝거리면 어? 없어. 어, 여기 뭐 있는데요? 야미. 혁준상 늦었어요. 아이아 이미 늦었어. 아니, 뒤늦게 해봤자 못 이겨. 돼요. 예. 아, 이 사람 손 너무 빨라. 나 빨리 달려왔는데. 뒤늦게.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도 드세요. 반짝거려요? 어, 반짝거린다. 아, 먹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보물상자 있지 않나?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 밑으로 가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 씨가 말랐네. 지금 우원방만 남았죠? 몇 개 남았어요? 여섯 개요. 두 개밖에 못 주셨네요? 빨리빨리 주셨어야죠. 나는 원거리에서 마법을 쓰기 때문에. 웃기네. 아, 다 같이 시간 쓰는데 얼른 하셔야지. 엔디고들이 여기 몇 조 하는 거 빨리 잡아주세요.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너무 웃겨. 제가 지금 할일 없이 고민이 없어.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나가듯이 해볼까요? 아, 여기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둘다. 반짝거려라. 반짝거려. 오케이. 나이스. 뒤에 한 마리 있다. 뒤에도 잡으세요. 왜 안 먹어줬어? 오, 왜 나 안 먹어줘? 이거 잠깐, 나 얘 어떻게? 드세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나 지금 양각이 나 여기 살려줘야 돼. 어, 뭐야? 피 99 미쳤다. 그 물량 먹었어요. 체력 회복 물량. 체력 회복 물량 없을걸? 그 아까 받았는데 지금 안 받았나? 아니면 신속 그 물량 먹고 막 튀세요. 히드림 3개. 뿅. 감사합니다. 뭐야? 그 우원박 돈 맡아 놓으세요. 일로 오세요. 엄마한테 돈 맡아놔. 일로 와. 안 되겠다. 반짝거린다. 안 되겠다. 아! 이빨질러가 먹었어. 아니 그 캐스트야. 아니 먹고 그래. 나도 캐스트템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빨질러 굉장히 강력한데요? 역시 도적이야. 데미지 막 50씩 나와. 55 막. 그 템이 우리가 지금 나오는데. 완전 사기예요. 그 우원박 돈 맡아놔요. 그 20렙 되면 돌려줄게요. 아니 왜 갈기가 안 나와?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왔어 방금도? 네. 아, 좀 미리 주워놔야지 이거를. 아니 반짝거리는 게 없어. 아 늦어가지고 방학 숙제를 끝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하. 여기 많다. 여기 나오겠다. 이제 이거 다.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이게 다 돼. 아우 너무 많다 여기. 오. 웬디고 천국이야. 어이 사파리요. 어 나 왜 근데. 아직 준비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기 무조건 나온다. 여기는 하나. 아니 이게 갈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구나. 확률, 확률이다, 확률이다. 자, 다 드시고 몇 개입니까? 그 우원박 씨는 우리가 먹은 찌꺼기를 먹었기 때문에 반짝거리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6개, 이제 두 개 남았다. 우리 찌꺼기만 먹어서. 또 이렇게 같이 동굴 안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네요. 예, 이게 사실은 이 레벨 노가다가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하나. 잠깐만요. 예, 한 마리 또 있네요. 맞나요? 여기 많다. 맞나요? 아래 젠됐어요. 아래. 아니 이거 한 개. 맞나요? 자, 한 마리 데리고 갈게요. 여덟 개. 아, 가자, 오케이. 가자. 나갑시다. 32개 채웠죠? 예. 32개 다 채웠습니다. 얼마 안 걸리네. 몇 마리 잡은 거야? 이제 멧돼지 고기랑 멧돼지 갈비는 6개랑 4개거든요. 1인당. 예. 12개, 10개니까 40개네요. 40개. 곤목피는 두 장씩이라 8장 필요해. 여기 아닌데?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나버려. 여행 가서도 결국 안 사면 한 명이 다 몰아서 하거든요. 맞아요. 아, 그냥 제가 4개 더 살게요 이렇게 하고 다음 행선지 가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나가시죠 여기서. 길이 여긴가? 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위 같은데? 아 이거 막혔지. 아닌가? 저쪽? 이쪽인 거 같은데 오른쪽? 아닌가? 이거 막혔네? 거기는 몇 번을 가는 거야 나? 거기 아니야? 아까 막다른 길이잖아 2층은. 나 한 다섯 번은 간 거 같아. 이쪽 같아요 이쪽.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한번 은신에서 한번 다녀와 볼게요. 예 다녀오십시오. 은신이 더 느린데. 여기 맞다. 나가는 길 맞다. 썬더 크랩. 썬더 크랩. 썬더 크랩. 썬더 크랩. 썬더 크랩. 살려드렸습니다. 썬더 크랩. 살려드렸습니다. 썬더 크랩. 썬더 크랩. 그게 교 너무 멀리. 엔디고드는 잠을 그냥 저 피통이 220밖에 안 돼. 눈바닥이잖아요. 그럼 깼는데. 오케이 레벨업.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분노가 부족합니다. 열로입니다. 절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 시쳐봐. 곰이랑 멧돼지? 곰이랑 멧돼지 맞습니다. 깔끔하게. 랩소디 몰트는 어디 있어요? 랩소디 몰트요? 이거 사는 건가 보다.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곰이랑 멧돼지. 아 멧돼지 갈비. 네. 와 이거 학살의 현장이다. 여기 멧돼지 다 죽어 있는 거 봐. 얘는 안 주네. 야 눈표비염은 필요 없고. 내가 사냥꾼이 좀 길들였어. 귀엽네. 자 여러분들 순서대로 루트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자유 루시 좋아요? 자유로 가시죠. 예, 자유로 가시죠. 왜냐하면은 아니면 좀 흩어지시죠. 흩어지시죠. 좀. 예.
왜냐면 흩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귀엽다. 없네. 육표병은 건드리지 마. 근데 또 표범이 또 영양분이기 때문에 경험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잡는 게. 근데 위에 물음표를 반납할 수 있는데 잡템을 좀 팔할까요? 좋습니다. 개 많이 먹었어. 6렙이라 그것도 배울 수 있겠네요 스킬.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강해지지 않나요 저희? 그렇죠. 더 강해지죠. 매 짝수렙마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면 안 돼요. 너무 강해요 지금. 어 근데 이거 핵템 자동 판매 애드온 있지 않나요? 없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이템 할 그걸 제가 있다고? 잘 모르겠어요. 예 오른쪽 블랙한 판지. 아 자동 판매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선물은 다 파야 돼. 아 이거는 남겨놔야겠다. 이건 선물로. 뭐 다 팔았나? 안 되겠습니다. 귀환하겠습니다. 귀환석 누르세요. 귀환 눌러요? 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어? 원래 좀 약간 아쉽게 끝내야 돼요. 아 재밌었습니다. 우리 고기 안 해요? 고기요? 네. 고기는 하고 싶은 사람. 다음에? 하고 어? 싶은 사람. 다음에? 자 우선 나와보겠습니다 그럼.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 물음표 물음표 반납해야죠. 그 잡아 뜯은 거. 어디 가서 반납해? 물음표. 여기 어. 저 있는데. 한시 방향? 한시 방향? 예. 한시? 보이죠? 오른쪽 위에 미니맵에 나 보이지 않아? 이거 나가는 길이 없네. 아 여기 있다. 그 우원바님, 네. 그 와우 조두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조두 소감. 아직 큰 재미는 못 느꼈다. 아, 그 롤은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아,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못 느꼈잖아요. 네. 뒤에도 그렇게 느낄 확률이 높진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재밌거든 이게. 예. 처음 할 때. 그래서. 아 너무 복잡해. 막 더 복잡해져요. 누르는 게 엄청 많아져요 이제. 이거는 같이 해야 재밌고 혼자는 절대 못한다. 혼자 나는. 원래 퀘스트 하는 재미로 하는 건데 혼자 재미가 없었으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네요. 저는 병건 씨 선물 하나 드리고 갈게요. 생일이시니까. 아 예. 진짜 잘 안 나오는 건데. 뭘까? 아. 어떤? 아, 레어하네요. 나도. 검은색 감사합니다. 네, 은행에 보내가지고 다음 호기 또 시작할 때 쓰세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펠리스의 궤적은 언제 끝나? 그거 반납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거 아직까지 궤적 아까 그거 갖고 오면 어떡해요? 갖고 오면 어떡해 그거를. 아 근데 그거 했어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상점에서 물건 안 사고 바론까지 온 상황이에요. 다시 가야 돼요. 눈마루골짜기까지. 어 어디야? 귀환이 없어요. 근데 귀환 우리 여기다 찍어가지고 이제 귀환도 없는데. 그냥 그 갔다 걸어서 갔다 와야 돼요. 아 그 갖고 와 왜 그거를? 어디인지 모르는데. 돌려줘요. 저 뒤인데 나중에 한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시 할 때. 알겠습니다. 진동벨 갖고 와 버렸어. 눈마루골짜기 그쪽이에요. 왼쪽 아래 길 따라가요.
아 저기. 아까 그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왔던데. 아 거기서 완료하는 거였는데. 까비. 그리고 끌 때는 여관에서 꺼야 돼요. 아 진짜? 그래야. 다음에 한 대는 가정하에 그런 건데. 양조장에서 말고 여관. 아 양조장 여기, 양조장. 여기가 여관이. 양조장 여관이. 썬더브루 양조장 여관. 끕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생했습니다. 네. 오, 없었네. 전 아제로스 최고만 취급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가야죠,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밥을 먹고. 안녕하십니까? 몇 랩이지? 그럼 또 뵙겠습니다. 7랩. 7랩 아이템 있었는데 나 아까. 알겠다. 또 죽을 수가 없게 됐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8랩. 순서대로 해야겠다. 8랩. 10랩. 10랩. 11렙? 12렙. 야, 11렙까지 다 예약이 돼 있네. 조심해서 가십시오. 한세추호전이요? 저 옛날에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요리도 배울까? 돈 많으니까 배우죠. 안녕히 가십시오. 원래는 안 배워도 되는데.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아남 오수생님 5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끄고 아 이게 한 10몇 랩까지는 금방 키워요. 재밌어 키우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호기네, 5호기. 아, 이게 5호기. 두꺼비. 주술사는 내가 힐을 해야 돼가지고 그 디스커버리 채널 룬을 막 아니 그 특성을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